오, 야, 잘 나온다. 아이고, 잡아줘, 여기. 어. 기다려, 아니, 놀라, 놀라기 이름? 빠고. 와. 오! 빠고, 빠고. 야, 지리네? 잘 많이 했어. 야, 진짜 잘 나온다, 여기. 괜찮나요, 여러분들? 어, 야, 잘 나오네, 이거. 와, 어지네. 야, 씨. 아, 이거 투자 좀 했어. 화질 진짜 좋네. 아, 근데 너무 밝은 거 아이가? 근데 알아, 지가 자동으로 조절한 거. 아, 진짜로? 오, 죽이네. 야, 어, 케이보라고요? 아, 근데 햄버거도 김씨래. 어, 아, 진짜 잘 나오네. 김씨. 야, 근데, 야, 이거 뭐, 방송 장비가 이거밖에 없노? 그럼 뭐 있어야 됩니까? 아니, 이거 책상밖에 없는데. 난 땅 필요 없어. 아니, 근데,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 우리 한 6년 전, 8년 전에 쓰던 오디오. 그니까. 어? 야가. 잘 되는데? 10년만에. 야, 뭐 오토바이야, 이거. 폭주력이라 제가 샀어. 야, 어, 괜찮 잘 나온다, 이거. 눈이 심하기 전에 춤한번 줄까? 아니, 저는 그 DSLR의 캠바를 좀 잘 봤더라고요. 딴 집에 방송하라고. 형님도 바꾸십시오, DSLR로. 아니, 근데 안 울려요, 여러분들? 울릴 것 같은데? 안 울림? 울린다, 안 돼? 아, 울리면 좀 견뎌달라고 부탁드리면 돼. 술 참 모르. 아, 저 울리죠? 막 울린다 하잖아. 울려. 딱 봐도 울리구만. 아니, 이걸 안 울리는데. 이걸 어떻게 안 울리게 하면 되냐면, 그래. 커튼 중에. 그래. 두꺼운 커튼. 아, 박은 커튼? 어, 그거를 이쪽에 달아. 존나, 그리고. 존나 울린다. 좀 견딘데, 이제 그냥. 막 불편한 정도 아니. 그래, 어차피 뒤에 많이 사람 나올 그거 없잖아. 쇼퍼도 하나 갔다 놓고. 에이. 아니, 그 흡입되는 그게 많아요. 가구가 많아요. 아, 이런 거 있는데 왜 이거 흡입 안 해줘? 아니, 야, 그, 뭐고, 그, 시청자들이 뭐랑 울리고 이러면. 뭐랑 가던데? 어? 이게 사람이 많으면 좀 크게 말하면 울리는 것 같은 느낌 있는데, 나 뭐 그렇게 뭐 강음지로 안 하니까. 좋은 얘기야. 아, 원래 안 울렸었대. 야, 너무 밝단, 나 좀 낮춰달라. 지저도 된단다. 아, 근데 이거. 낮출 수는 없지 싶은데. 낮출 수 있는데, 이거 오토라가지고, 그냥 좀. 아, 됐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 아니, 뭐, 낮출 수 있긴 있어. 어, 낮춰라, 그러면. 너무 웃는데? 너무 시기야. 네. 어떻게 나와서 너무 맞춰라. 10개. K가 레알 진이은 잘생기게 나온다. 어디? 조금 더 밝아야 될 것 같은데. 됐나? 아니다, 아니, 너무 똑같다. 얼마? 2000. 어, 됐네. 어, 2000. 이러면 됐다. 이러면 됐다, 이거. 2000 됐나, 형님들? 맞지? 오토가 제일 좋은데? 어, 2000이면 됐구만, 와.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오토, 아니, 이것도 밝으면. 이것도 밝단다. 어, 뭐? 오토. 어, 이건 돼. 아이고, 이그나이님 500개! 와, 아이고, 누가 왔지마! 잠깐만, 근데 이거 화면 왜 좀 이상해? 아, 나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그나이 형님. 야, 몇 년 만에 받아볼 별풍선이냐, 이거.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니 요즘 잘 못 봤나? 이 사람들 솔직히 내가 열심히 안 해? 와. 기훈이가 최세대 중에 별풍선 꼴집이다, 이거. 아, 진짜? 진짜로. 야, 문차 1등인데. 왜 문차이랑은 안 왔노? 문차이랑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와. 3,000개. 우와! 어제 온 큰형님이신데. 술 어디 있어요? 꽃쌈 돌린 고맙습니다. 와. 아니, 3,000원짜리. 형님 아주 50만원치인데. 아유, 형님 고맙습니다. 와. 지리네, 30만원. 소! 와. 아, 소리 너무 큰다다. 좀 해봐라, 좀. 아, 씨발로만 좀. 아, 아니 근데 소리가 큰 거, 뭐가 어떤 소리가 어떤 큰 소리가 크다고? 전자기 아예 건드지 마라. 왜? 어떤 소리가 크다고요, 형들? 네. 소리가 크나요? 전자기가 크다는 거야, 아니면 뭐가 크다는 거야? 기가 존나 아프단다. 아니, 기가 선생님이 처음에 울린다 이거 말 안 했으면 저 사람은 몰랐다니까. 씨발 형님 때문에 하잖아요. 아, 친새끼가. 아, 마이크가 울린다고. 울리고 큰다. 마이크 좀 줄이라. 그럼. 아, 마이크 좀 줄이게. 어, 마이크 좀 줄이면 된다 이거. 아, 됐나요? 그러면 전자녀도 같이 줄여야 되는데? 니가 됐다, 됐다. 네, 형 하면 돼. 아, 새끼, 씨발. 대충 하는 거 치고 구독자 와야던 거, 이거. 아, 이 새끼 좋대네. 괜찮아? 오, 좋대, 오, 좋대. 어, 괜찮단다, 괜찮단다. 가입봐, 가입봐. 아, 가입봐. 와, 새끼. 잠깐만, 시작해. 시작할까? 뭘? 솔. 아니 밥 좀 넣어. 밥 넣어. 지금 맡겨놨나봐. 원래 시켜놨습니다. 구례 근데 언제 없는데 쿠팡인 줄 안 시켰나, 구례? 아니, 밥 좀 넣어. 아니, 니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찾는 게 뭐야? 밥이요. 그리고 커피 찾잖아. 예. 네. 그니까, 누구 집에 왔으니까 밥 좀 달라고. 아니, 뭐 안? 오, 구례 찾았다. 응. 어, 구례. 어, 오라벨, 그저, 배달하나. 아! 왔어? 아, 어, 햄버거 이거 때리네. 아, 야, 이거 300만원짜리네, 이거. 가연아, 이거 같이 몰아, 이거, 기훈이랑. 아니, 형, 우리 오늘 술 안 먹어? 어? 우리 오늘 술 먹는다면서. 응. 아니, 이거 기훈이랑 이거 같이 먹어라, 이거 해라. 좀 까봐라. 이거 까봐라, 이거 선물이다. 오, 야, 뭐지, 이거. 300만원짜리 와인 같은데? 에모스? 응, 2007년산 에스테이트 카베르스나 소비 포도주인데요? 어, 와인 와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300만원짜리 이거 좀 비싼 거예요, 여러분. 뭐야, 비싼 거라니까? 이거 안? 기운아 4만원? 응.
아 근데 아니야 뭐... 300만 원짜리 라니까 기윤아 어? 딴 집에서 훔쳐온 거 응? 어디? 아 그 최근 형이 쾌만철이라고 최근 형이 저 그 니 간다니까 이 그 해라 어 선생님 300만 원짜리다 진짜로 어쩌자 마디예요? 어, 아니 봐봐라 이 4만원짜리가 이렇게 그 포장을 이렇게 아 오늘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건 나중에 손님 오면 대접해야겠다 아 이건 역투 줘라 에이 역투 주기 좀 아깝고 아깝지 역투 주는 건 왜 그래 역투 우리 제가 방송하고 그럼 이거를 여기 치우고 아 근데 와 이게 조금 줘 아 이거 여기서 사진 들어줘 땡깁시다 아 예예 10개 아, 이거, 네, 이거 톱, 이거, 오케이. 예,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좁다, 이거. 아, 예. 이러면 안 좁지, 맞지? 아, 근데 이거 더, 이거를 더 갈 수 있어, 앵글을. 뭘? 햄버. 이현민? 이거 형이 뜰 테니까, 네 옷 좀 갈아야 됐나? 아, 옷이. 왜? 흰 게 너무 눈 아파. 아. 할 수 있지. 햄버 옷 없는데. 아니면, 그. 아니, 기훈이 네 옷 좀 빌리지. 그래. 아, 제가 하지 마라. 좀 탄다, 얘가. 제야. 맞다. 야, 이거. 10개. 그거네, 마켓이네. 좀 더 뒤로 가라. 이거 좀 뒤로 못 가나? 아 예. 자, 너무 멀 것 같은데. 이건 됐는 것 같은데. 됐나? 이거 마이크를 이리 위로 올려서 그러네. 마이크를. 어 그래. 됐나? 어 뒤로 됐다 이거. 오케이 됐어. 됐나? 예. 어 이제 딱 됐기다. 어. 아 뭐라 까탈스러운 뭐.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어 저들이 잠깐만 보자. 전자레는 그냥 그 이게 여러분들. 개 아니 개뜰 아니 소리만 꺼라 소리만. 햄버거 소주 몇병 먹을 거야? 전자랑 오른쪽 먹어 아니야 끄는 거 말고 오른쪽 먹어 그리고 소리를 다 줄여놓은 아 이렇게? 다 어. 다 어. 글쓴? 어. 그다음 캐리 소주 먹잖아 아이 뭐가 그래 쟤 솔솔 와 야 이거 시켰네 야 근데 이게 네 병 먹는데 이거 하나 시켰네 아니 더 오겠지 아. 어 이제 시작 내가 아니 이거 내 혼자 먹는 양인데 그래 너 음식 안 보이니까 잠깐만 오호호호호호 야 아, 나도 이거 하나 시킬까? 좋아요 얼만데 이거? 겁지기네 이거 한 50만 할걸요? 아 진짜로? 응. 나도 이거 하나 시킬까?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어차피 뭐 나한테 필요 없어 왜 누가 밥을 안 먹거든 민호 아니 너 이집 와서 먹으려고 그랬지 그래 왜? 그 미리 말을 해주지 그 뭐고 쓰레기통 없나? 나랑 술 먹어야지 그래, 쓰레기 먹었자 아 근데 기훈아 왜? 진짜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 아 또 뭐요? 햄버거 너무 더럽다 아 진짜 햄버거 네 아이라고 해봐 아 근데 내가 봐도 그건 아는데 아니 담배재가 존나에 많아서 근데 그거 왠지 알아 방송에 담배를 폈잖아 우리가 그래서 카 아 그래 먹어 근데 죽진 않을 겁니다 그게 제일 싸해 그지 야 근데 네 명 있는데 족발 하나 와 아 보쌈 아 씨발 배달이 뭐 오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하필 밥 먹고 술 먹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 이게 그거지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에피타이저 어 이거 그거 없노? 아이고 귀한가 천국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여기 해줄게 아 이거 없어 얘 또 배달 음식 전문가 아이가? 누구야? K야 K 그 먹고 잘해 아 기호야 잘 먹을게 예 많이 드십쇼 밥 먹어보자 근데 밥은 우리 뭐 일로 그래도 멋있겠지 정말 족발이 보쌈이 나쁘지 않은데 근데 굴뚝이 좀 아니 근데 존나 김해박 지 앞에 달았고 나는 뭐 뭔데 카며 아니 형아들이 여기 있다 아이가 임마 형아들이 중앙에 있는데 근데 이쪽에 달았을 거야 이거 아니 기다려봐 물씨 좀 오케이 뭐 지 앞에 달았고 근데 아 지금 기은아 여기 너무 짜증난다 왜요 좁아서 옆에 막 그러니까 와야 짬노 이거 씨발 집이라는데 왜 하러 가면 아유 와 아유 이거 뭐 투닥투닥거린다 이거 아유 좀 넓게 먹어야 돼 투닥투닥거려 내가 있을게 어 아니 이거 맞지? 이거 비빔 때도 난 투닥투닥거린다 아 미친 것 같아 씨 됐어? 어 아이고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가시지 마 아이고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형님 따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기훈아 네가 여기 자주 시키는 데는 아닌가 보네 아니 구려 시키면 돼 뭐라 하면 구려한테 뭐라 하면 돼 아니 니가 싫어하는 오이 존나 들어있는데 씨어 오이 센스 개웃노 오이를 왜 넣었노 오이가 존나 맛있어 어 존나 맛있어 응 근데 뭘 찍어 먹어? 쌈장 요거를 자자 이쪽 땡겨갖고 요? 와 질기네 와 죽게 맛있는데? 와 소주 엄마 와 질기네 어 아 무섭다
이건 먹어. 이건 무슨 입? 아니 맛은 되게 좋으신데. 뭐 해변대 세명이래. 와. 아. 어때네. 죽어 좀 내려. 개패급 세명. 나는 백급이 아니고 인마가 백급이고. 아니 나 기수열의 프레임 존나 씌어지는데 저 기수열 아니라니까요. 이 다 감스팅이에요. 나는 존나 에이스. 에이스. 나도 에이스. 존나 광대였죠. 개그맨 막 선임도 웃겨주고. 아, 나 개 에이스 진짜. 아니 얘는 따빠도 왕따. 아, 그래 진짜 개 에이스. 왜 믿으면 안 하지? 아, 진짜 나 관병이었다 아니? 뭐 관병이 뭐고? 관지병사. 개소리고. 햄 그거였다. 뭐요? 병 대표. 스팸. 병신 대표. 병 대표 이 새끼야. 병 대표. 어? 좋다. 햄 병 아니 니 몇 개고? 필수? 1,072기면 돼? 1,072기면 내 모파스킨데 니 몇 개고? 55기 이만 이러고 있네. 니 왜 그러고 있어? 지랄하고 앉아있네. 니 1,055기가? 어? 1,055기야? 아이 생각 어딨나 맞지? 그것도 딴다 내 근데 해변은 해변이잖아요. 해변 아유 봉준이 형은 군생활 헛했네. 저 새끼 가서 불렀는데 저 새끼 군생활 제대로 안 했어. 형님 너와? 응? 어떻게 안? 저 새끼 소문이 자자해. 그래요? 개씨 폐급 새끼라고. 야 해본 이는 해본 대사를 잘했나? 나 에이스였다 진짜 에이스. 근데 해본 내 주신들 다 지금 그거 에이스를 했다 가는데. 난 진짜 칭찬 많이 받고 재력했다 애가. 누구한테? 그냥 선임들한테. 아, 항상. 와 개찌가 와 이랬고 너. 그 씨발 내 뭐 하러 내가 뭐 못하냐? 잘라 먹는 대지 가며. 야 김치 와 이랬고 너 이거 김치. 그래서 몸신이야? 어? 아 씨. 퀸 코데이. 아, 맞는데. 오늘 케이가 방송 보니까 좀 우레하더라고요. 와. 뭐야? 나 못 봤다. 뭐 우중왔다 하면서 사는데. 왜? 뭐? 근데 방송만 답답하대요. 와. 그래서 케이가 좀 해줘야 될 때. 왜? 뭐라 했는데? 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갑자기 안 먹었는데 뭐 개소리 하던데. 어, 그렇구나. 갑자기 뭐 하는 거? 애인 만나면 끝난다 그거 봐. 애인은 많을 거야. 그래. 애인은 많아. 애인은 좀 다녀야 되나? 엄마, 니 뭐 요즘 힘드나? 뭐? 아이다. 요즘 술 먹는 게 힘들어. 술 먹는 게 힘들어. 자기가 앞접시 있어. 가위가 설거지하는 거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아이씨, 야. 삐 소리 난단다, 아이가. 삐 소리 난단다, 아이가. 아, 그럼 나가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안 나가는데 뭘 삐 소리야, 이 새끼야. 뭘 삐 소리 나, 우리 인마. 니 기방맹이 한참 막겠네. 칼 삐 소리 나지. 야가! 인상적으로 후에 구독자 165만 찍었다. 해봐봐. 진짜? 166만. 6만이가?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 아, 왜냐면 이런 거는 요즘에 안 올리잖아. 맞네, 이제. 이제 가연이랑 소스 비슷한 척 하는 거만 올리잖아. 안 나잖아요? 어, 조막 기통 한 발이라도 많은 거 같은데. 원래 기방망이 말고 삐 소리라는 거 이제. 아, 님 참 좋다. 왜요? 오늘 막 진짜 BJ들은 막 민심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막 불안해가지고 아 형님들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막 이러는데 이 새끼 나는 막, 좀, 나가라 나는 큰 건 그런데 전마 저런 놈은 이제 너무 까탈스러워 뭐 뭔지 알죠? 개웃기네 민지가 이걸 밥 먹고 다음에 오늘 안주로 술 먹으면 되겠다. 나는 안주 필요 없는데. 나도 안주 필요 없어. 네 밥 먹나? 예 나가 가니까 된장찌개 줘갖고 된장찌개랑 그 무생지랑 밥 비벼 먹었어. 콜라 없나? 아 형 잘 드시네. 콜라 배고프다. 콜라 안 한다. 난 제로 콜라. 콜라 없더라 집에. 어 제로 콜라 냉장고 있나? 아니 제로 콜라 여태가 시켰다 얘가? 그거 다 빨아서 그래 여태가. 여태 제로 콜라 하루에 3개씩 야 여태는 근데 헬스 트레이너하고 있나? 접었음. 아, 이 시장으로 제대로 넘어갔죠. 아 이제 방송 제대로 하는 거야. 그렇죠. 야 문찬이랑 와 같이 안 한다. 문찬이랑 애들 안 올라가던데요? 아 대구에 있는다. 세달 비행 온다던데. 말만 지랄 하는 거예요. 야 언니 그럼 대구 완전히 그 하고 여울로 온 거 봐. 예. 아 진짜? 예. 갑자기 왜? 그 이제 그 회사하고 이하니까 이제 그 출근도 좀 하고 나도. 네 회사 차리는 거 뭔데? 예티어스 갑니다 집니다. MC는 아이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넌지는 잘 모르겠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당신 건강검진이라며. 어 근데 이거 왜 먹는 건데? 12시까지 먹어도 돼. 뭔 괜찮아. 아니 근데 아니 그 재즈에 쬐고 우리랑 술 먹지 뭔 건강검진인 거 같지도 않고. 그건데 왜 봐. 아니 어차피 그건 다시 잡을 수 있잖아요. 개소리야 뭐. 근데 아니 내일 그 예약 받고십시오. 뭐 학교가 쬐게. 아 쬐면 되지 그걸 쬐는데. 왜 그걸 왜 쬐는데 얼마 예약한 건데. 형님이 주십시오. 돈 나쁘지. 개비싸도 100만 원인가 그래.
100만 원이? 건강검진. 와, 건강검진 되게 비싸, 그거. 아, 30씩 내서 주자. 뭘? 술 먹으려고 30씩 내서 건강검진. 아, 술도 같이 먹어야지.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받는 거라 그래. 아. 그럼 가야지. 아니면 안 갈 수도 있나, 그거. 근데 형님 원래 말 잡는 아들 아니잖아요. 째세요. 이끌어. 잠수하면 되지, 보통 뭐. 그지? 어머니 쏘리, 잠수하면 되지. 아, 엄마 아빠 아니면 째락할 텐데 아깝네. 그니까. 아, 너 셋이 같이 받는구나. 사이 좋다, 귀엽다. 아니, 안 오면 아니? 야, 솔직히 나가기 싫거든. 네. 내 동생까지 4명이야. 아니, 근데. 안 가면 안 가나? 형님 동생 그, 남편 왜 안 봤습니까? 몰라, 내일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다. 나 안 물어봐. 그래요? 아, 남편분도 그 건강검진 안 받냐고? 아, 근데 내 동생 아직 결혼 안 했다. 어? 와. 왜? 결혼을 했으면 니들이 결혼식장을 막 했지. 어, 맞네! 나 결혼식 갔다고 생각했는데 뭐지? 어, 아, 맞네. 약혼식이었나? 뭐지? 어디 갔잖아요, 뭐. 니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 갔나? 아니, 근데 뭐 들어? 어, 맞네. 결혼식을 안 갔다, 이거, 우리가. 결혼식에 뭔가 있었는데 무슨 식 같은 거 했잖아. 약혼식 했나? 아닌데? 어, 왜 결혼한 걸로 알고 있지, 내가? 나도. 뭐지? 뭐지? 딴 사람 갔겠지. 아, 연주회였나? 니 연주회 안 갔잖아, 나 안 갔는데? 동준이 막 왔는데? 연주회? 아니, 안 왔구나. 나 연주 끝나고, 나 연주 끝나고 갔잖아요, 근데. 아, 맞다. 연주 끝나고 난 갔어. 그래가지고, 뭐지, 남자친구 얼굴도 보고, 박수하면서 막, 속 힘 꽉 하면 주고 갔지. 와. 진짜야. 아, 100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동생 난 지금 존나 귀엽다. 와. 나한테 형님 거래. 그럼 형님 형님 아주 그럼 뭐라 그러노? 내가 나이 동갑이거든. 아. 내가 생일 빠르다. 근데 왜 형님 가만 안 해? 형님이라 그러지. 왜요? 형님이니까. 그게 뭔 소리? 아니 결혼하는 사람이 형님이니까 형님. 아니 결혼할 줄 알지 모르는데. 그건 뭐라 그러는 건? 니 알아보라고. 그럼 니 그 결혼하기 전에 가연이 어머니한테 가연이 어머니씨 그랬나? 그정연이 어머니. 근데 어머니 어머님이라. 니 어머니 아니잖아. 근데 어머니야 왜 했노? 그거랑 똑같지. 아 형님이라고 마. 넘어가세요. 가면 아니 가면 태모이 네 여친이 강아지 뭐 가면 형님 가 아니지 아니 형님이 아니지 아니 아 두번이 두번님 아니 두번이 아 두번님 아 진짜로 나도 네 족보를 아예 몰라서 아이고야 마상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형님 동생은 여친 있음 우리 동생 네. 어 있다 와 주럴 와 아니 동생은 한 번도 없는데 몇 살이에요 야 김봉준 동생 멀끔하게 생겼어 우리 동생 멀끔하게 생겼다 몇 살인데 유전자 몰빵이 26 그만하면 난 인사 안 하러 온대 이건 동생이 무서워. 왜냐면, 봉준이 동생은 형 없는 척 하고 다니는데. 와, 근데 옛날에 그랬다면서. 유시형 없는 아이가 아니? 아, 근데 그 뭐고, 예. 우리 동생이 예. 그걸 싫어해. 뭐야? 막 아프리카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는 보는데, 예. 막 그런 유튜브 안 보고. 깃빡이란 소문 있던데. 어? 깃빡이란 소문. 깃빡이 보시죠. 깃빡이라고. 깃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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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잘 안 보는구나. 어, 어. 공부 잘해요? 아니 취업했다 이거 이번에 존나 잘해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어디 취업했어? 예비에서 그 서울에 IT 기업 지랄 대기업임? 아 나 같이 한양사네 죽이네 경력은 아니 현지들끼리 딱 성공했구나 자세하게 모르는데 아니 호랑님이 진짜 좋아하는데 가면 응 좋아하지 근데 엄마가 많이 슬퍼해 왜요? 왜? 가족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맞지 아 미래를 위해 응 어쩔 수 있나 본데 뭐 니는 솔직히 막말로 부산 가도 되잖아 나? 어 이제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망할 듯. 아, 저는 아직 밥 먹어가지고, 저 술 먹는 날은 마인드. 아, 근데. 예. 보이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아, 개 힘들겠더라. 왜? 아,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예. 갑자기 문자로, 형, 나 많이 힘들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뭔 일 있는가 싶어가지고 전화했는데 존나 힘들단다. 비트코인 한 거 아니? 어? 비트코인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 회사 일 힘들어. 회사 일이 힘들단다. 아, 응, 완전 막내다, 이거. 아, 어쩔 수 없지, 그거는. 회사 퇴직한 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존나 힘들대. 아, 신입사원이네. 응. 각하면 술자리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 술자리 좀 존나 햄버거 그걸로 보고 살았다, 아닙니까? 일은 대표급인데, 이거. 사회생활 일 잘해가지고 술 먹으면서. 맞아. 항상 불러 다녔어. 아니, 아니 근데 이 동생이 진짜 아프리카 안 보는 것 같다. 안 봐. 왜냐면, 니한테 힘들다고 얘기는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 그치. 네 인생 자체가 힘드니까. 와, 동생 진짜 안 보는 어, 진짜 힘들다. 근데 진짜 선생님 어땠어? 어? 아주 무척 어땠어요? 아니, 그럼 뭐 힘들면 힘든대로 뭐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아, 존나 없네. 용분이라 좀 챙겨줄 바람이. 아이, 그나마 안 돼. 아니, 어쩔 수 없어, 힘들어. 사회생활 힘든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사회생활 안 힘든 게 어딨나? 그건 맞지. 맞아.
아,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힘들지, 당연히. 남자들 먹는 게 견뎌야지, 뭐. 그래.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맞아. 응, 있네. 어. 요. 누구누구, 햄버거? 어. 아니, 되겠냐, 임마. 야, 씨발. 얘가, 임마가 내 쳐다보고 내가 햄버거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햄버거에 땀 흘리 다 막. 야, 이 땀은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데? 이 집이 덥다. 말이지, 안 흘리. 좀 덥다. 형이 땀 안 나요, 형님? 어. 근데 돼지 들고 순간 땀 나잖아. 어. 좀 움직이고. 입만 땀 나. 아니야, 근데 먹기 길에 갔잖아. 그래서 땀 나는 거야. 맞지. 내달 때문에. 아빠 K형 시키세요. 야, 근데 니 진짜 게리 형님이라고 친척 같네. 한번 보고 싶어요, 그 형님 진짜. 아니, 근데 그 게리 형님 성함이 뭐, 실명 뭐임? 실명. 몰라. 우리 뭐 진짜 형제 이랬다, 진짜. 사람마다 똑같더라, 진짜. 진짜 개 깜놀한다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보다 보면. 게리 형 좋대, 형님, 진짜. 진짜. 이거 AD 표정 해봐, 이거. 섹스 이거 간다, 이거. Oh, so easy. 간다, 이거. 야, 이렇게, 야, 김미씨네. 야, 아,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저 물어봐. 진짜 뭔데, 야. 야, 진짜 무음.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과거 어떤 데서인지 모른다, 진짜. 어. 야, 근데, 야, 너, 야, 너희 친형 네 말투랑 똑같던데? 아, 진짜로? 피가 있어, 진짜. 피가 있어. 피가. 응, 말투 똑같은데 깜짝 놀랐다, 진짜. 어, 그래도 우리 형 봉준이 형도 보고 출세했네, 어. 아니, 햄버거 반갑다니까. 햄버거. 앵님입니다, 앵님. 너무. 그거 조폭인 줄 알아. 깔달아, 이것도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햄버거 형님입니다. 어. 아, 그래, 맞아. 햄버거 형님입니까, 이거. 아, 그, 내보다 나이가 작으시나? 형님보다 어리죠. 아, 진짜? 니, 그, 뭐고, 니랑 통과하니까. 니 94 아이가? 정말 94. 94 1월. 빠른. 근데 술로 그때 정리했어요, 형님. 동시. 친구 아기로. 아, 빠른 진짜 좋다. 어? 아유, 그래도 제가 또 노력한다 아닙니까? 카무스 빠른 이거? 팔이 와요, 짤로.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지?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지? 방금 팔이 존나 짤네. 팔이 와요, 짤로. 아니, 도바가 다 잘렸어. 전화 온 전화. 어. 갔다 올게. 문 앞에 있나? 대문 앞에. 어? 대문 앞에 또 쓴? 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야, 매니저 아시는 분인가? 네. 니 실제 친구가? 네. 와, 야, 닌 진짜 대단하다. 왜요? 아니, 니는 의리가 진짜 좋은 것 같다. 아니, 원래 인계도 꽃등기 점장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야, 인계도 꽃등기 정리했나? 정리하려고요. 아, 빠네, 이게. 진짜 뒤지겠어, 진짜. 내 25 정리했잖아. 어? 정리했나? 야, 게임 형님 월세 존나 비싸잖아요? 정리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번화가 있는 수치들은 지금 진짜 다 버티고 있는 건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영업자들이. 와, 정리했노? 아니, 뭐, 이거 영어를 못하니까. 마이너스 너무 많이. 그러죠, 마이너스. 하고 술집은 거의 9시 이후에 오는데, 9시까지만 받으면 오게 돼. 헐. 아,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맞지? 와, 진짜 너무. 겁나 손해받겠네, 그럼. 와. 근데 그러면 뭐임? 힘들 수밖에 없네. 이거는 피자고. 어? 피자, 파스타, 아, 이런 거. 어, 치가 소주 먹는데, 그럼 뭔데? 이건 뭐지? 니 친구 좀 약간 내 스타일이에요. 서울에 많은데. 아씨, 고구래. 마이너스 5천은 한 달에, 한 달. 피자는 이렇게. 피자는. 술 취해서 먹으면 맛있어. 소핑이 한다고? 솔직히 피자는 맛있긴 맛있지. 그렇지. 피소는 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이거? 짬뽕? 니가 아까 중식 촬영해가지고 중식 온 것 같은데. 계란찜에. 어? 육회? 육회네. 육회가 나쁘지 않은데? 육회 오이 존나 많노. 오이 아니면 양배추인가? 아, 양배추구나. 육회. 빨간. 콜라. 얘 철구 같다, 이거. 아, 근데 철구야 연락 되는 사람? 나. 아니. 철구 형 뒤졌다 아니에요? 왜 연락 안 받음? 아니, 나한테 며칠 전에 카톡 왔거든? 일주일째 답장을 했는데 지가 답장을 안 보내. 아니, 철구 형 뭐해? 진짜 답장 안 연락 아예 1도 없던데? 스프라이트 마신 사람 가요. 씹은 거지? 어? 아, 전이네. 와, 전 직이네. 아, 그래. 아, 전이었네. 와, 직이네. 와, 전 뭐고 이거? 삼겹살 전이네. 와, 삼겹살 야, 이건 진짜 직였다. 근데 왜 이렇게 피자인 줄 알았어. 보니까 이건 밥이고. 와, 이건 좀 직이다. 근데 일단 너희가 안 먹는 걸 좀 치우자. 왜요? 와, 이거 안 먹는 거 숙상 해야지. 아, 그렇구나. 해야 되니까. 역시. 아, 나 안주도 많이 시켰는데, 야. 이거 필요 없는데, 야. 와. 아주 유효했다, 아닙니까? 잠깐만. 와, 이 집에 봉준이 담배 존나 좋다. 다 핀다, 이제. 딱 빨아.
담배는 펴야 돼. 근데 담배 안 폈을 때 담배 피면 존나 뭐라 했을 때 계속 같았나. 걔 진짜 걔 두드려 보고 싶었어. 아니 나 존나 신기한 게 김봉준 집에서 임마 담배 안 필 때 저만 폈거든요. 맞다 맞다. 걔 형은 빡 없더라. 바로 피더라 그냥. 방금 뭐 한 건데? 아니 이거 정리. 이거 팬티 만져 손 씻었나? 에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 형제 아닙니까? 정말 소리야. 아니 말에 빠지지 않니? 무슨 사투리야? 이거 안 먹죠 솔직히.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존나 고기만 골라 먹네. 이거 뭔데? 내가 먹은 밥. 뭐 벌써 먹었어? 어. 힘드네. 형님 이거 밥 드실 거예요? 이거 뭐임? 밥 좀 치울까? 밥 치우자. 밥 안 먹어. 이거 아, 이거 햄버거 네 손안으로 좋아하잖아. 깻잎 같은 거. 그거 난간하라. 어 이거 뭐 난간하라. 얘 김치 절이가. 네, 밥은 치우면 돼. 김치부터 먹자. 아이. 와. 위에 삼겹살 먹어봐. 아 김치전 개맛있는데? 위에 삼겹살 먹어봐. 와 먹어봐. 아 진짜? 응. 어 김치전 개맛있다. 아니 술 두고 먹을까 얘? 야 어. 위에 삼겹살 먹어봐라. 와 삼겹살? 응 빨리 먹어봐라. 어 야 먹어봐라. 그냥 삼겹살인데? 겁나 맛있는데. 뭐 맛있는데? 맵고 느끼하고 맛 아니 안 나는데 별로 안 맛있는데? 느끼하다 별로 안 맛이 안 나. 김치전 맛있는데? 뭐 맛있는데? 오늘 맛이 안 난다. 내가 음식 김치 잘 안 가리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 그런가 여기가? 어 맛있네. 맛있네. 아 이 뼈도 먹어라 임마. 와 아, 이런 거 음식 쓰레기 입은. 아 술도 볼까요? 응. 술 보자. 케이님 먹어. 난 못 먹지. 아 먹어. 아이가. 아 12시까지만 먹으면 되지. 응 그래. 20분 동안 먹으면 돼. 11시 50분까지 먹어. 야 근데 내가 의사인데 건강검진하는데 술 먹고 온 사람 있으면 존나 패 거든데. 술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내일이랑 강의가 하는데 어 깜빡 있으면 밥 좀 하세. 아 근데 아버지가 니를 많이 좋아해서 이 방 보고 있지. 아. 아버지 혼난다. 먹으면 안 돼. 아니 레전드로 그럼 이런 일 좀 계속 오릅니까? 아니 어. 아 내일 아침 출근 하시는구나. 게스트로 한번 부를 것 같은데. 아 애 빨리 끼다 아이씨. 근데 형 지랄하고 뭐 보란 줄까 이빠. 어떡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안되시나 지랄. 에이 요런 파이소 있니? 응. 요걸 파이소. 어? 이게 무슨 일이고? 모르겠어 이게 이거. 아 술도 뭔데? 어? 도파스로 구이라. 근데 소주야 맥주. 응? 소매? 소매. 소매가 맞아? 마 그 뭐고 이거 한 거. 그 뭐? 차가운 거 이거. 아니 근데 다른 거 있지? 칼 여기 있다. 와, 내 이빨 쑤신 건데. 그때 칼 좀 보게. 와. 아니 이거 이걸로 해라 와. 아니. 뭐 아니 이빨 이걸로 쑤시라 해가지고 다시 쑤셨다. 근데 이걸로 네 배 뚫린지 안 뚫린지 실험하기 전에 조용해라. 아 이거 맛있는데 와 맛없다 맛있는데. 또 있네. 아 이거 70인데? 어 그거 이제 또 그럼. 이거 네 줄게. 그럼 이거 써라. 설거지 없나? 와 야 이제 70에서 나오네. 와 지리네. 왜요? 야 이제 70도 온다. 어? 진짜? 응. 나 컨디션. 아 이거 70 뒤에 걸로 가는 거구나. 쉬어만. 좀 많이 약하네 근데. 이거 노상방이 오네. 아 씨야 저때 낀다. 야 기훈아! 지신 깼다 씨발! 야 이빨 좀 뽑아줘라! 아, 몰라 스트레스 받는다 야. 아 씨야! 아 내가 진짜 깼는데? 오 근데 김이 매니저는 좀 먹을 줄 아네. 이거 알리오 올리오 같은데? 아, 알리오 올리오 맞나? 이름 잘 몰라. 아 쟤 편뜻다. 하여튼 오일 파스타. 야 아기 좀 메타 해줘라 햄버기. 야 그냥 아무거나 줘라. 그냥 풀어드릴까요 그냥. 아야 아니 진짜 웃기다. 잠시만요 근데. 아 됐다. 어땠어요? 뭐 진짜 어땠어? 어땠어 어디 갔지? 물 주워야 되겠다. 그리고 아 정리 좀 해둬요. 이런 거 저 다 정리해야 돼 나 좋을 때. 어 야 컨디셔닝 뭐 센스 뭐고 이거. 센스 치기네. 어? 야 이 뭐라 햄. 뭐 이거 저거 뭐시고 저거 저거 뭐 이거 저거를 모르겠다 뭔지 젓가락 좀 쓴 거 이거 안 먹는다 이거. 아 이거 이 시원한 오 이거 뭐고 파스타인데 올 파스타.
아, 숟가락은 써야겠네. 숟가락 자. 숟가락 자. 나무 숟가락도 필요하다. 아. 와. 이거 여기 넣는 거다. 어? 넣는 거다. 아 육회 아, 육회 아, 육회 아, 육회 뭐래? 육회 냉면인가 보네. 육회 뭐래? 숟가락 다 버렸나? 씨, 젓가락 왜 다 버리고 없는데? 아니 케이 여기 새 것을 못 다 빼갖고. 어. 없는데요? 젓가락 구워라. 케이 이거 새 거 일단. 이 새 거. 나는 한 거 쓰면 돼? 어. 나도 뭐 상관없어. 아, 됐나 이제? 다 됐지? 혹시 아저씨 좀 줄 수 있겠나? 아저씨 내가 종이컵 쓰고 왔잖아. 어? 아저씨 종이컵 쓰고 왔잖아. 아, 앞쪽에 저희 거서 나. 소주잔! 소주 있네. 저기 네 개. 아니 소주잔. 소주 왜? 그 소주 먹게. 소맥이. 소맥. 아, 나 소주 먹고 싶은데. 아 근데 매니저 같은 거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보답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예, 5인 이상 안 되니까. 아, 쉬고 쉬고 이제 한번 눈 감아달라고 안 감아주실 거잖아요. 네. 뭔 소린데? 혹시 기가 와야 커지. 어? 야 그리고 내가 아까 못 줬는데 예, 저 한 번 줘. 어 뭐 줬나? 오! 오! 왜 근데 아니 오. 근데 우리끼리 원래 집들이 선물 같은 거 잘 안 하잖아 이사할 때도. 근데 그래도 왜? 처음 오는데 좀 약간 그럴 것 같아. 근데 또 씨발 이거 이거는 니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네. 너희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근데 브라더. 브라더? 오, 알아. 근데 어씨로 10만 원 먹어. 돈을 줄 아 씨발 현금으로 좀 가야 다 빌리단 말이야. 얼마고 씨발 씨발. 아니 너희 필요한 거 써라. 생활용품 같은 거. 와 죽인다. 니한테도 주는 거. 싫어. 오. 맞는다 이네. 아니, 와 지게노. 그래, 아니 그래갖고 제가 그 봉준이랑 같이 이거를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서 봉준이랑 같이 주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카톡을 안 읽더라고요. 이거 저희 공룡 동전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넣어라. 넣어야겠다. 야 가모 이거 내 25 K형 25다잉 맞지? 와 원래 못 났노. 어 역시 봉준이 났다. 어. 아이 너무 얘기하니까. 아 햄도 햄도 뭐 필요하나? 아니 근데 뭐 필요하냐고 카톡으로 오더라. 그래. 그래서 필요 없냐고 했어. 필요한 건 많지. 아 필요? 아 가연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말해야 돼. 어, 가연 네가 그 봉준이 얘기해라. 아니 왜냐면 기우이한테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니까 필요한 거 없다대. 그래가지고. 컨디션 하나. 돈 들었어 있니? 응. 자 물어 이거. 근데 이게 제가 술 못 먹어서 먹는 게 아니고 숙취 때문에. 왜냐면 또 내일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원래 안 먹어 이거. 아 선물 몇 가 더 본데. 그럼 그것들 것 같은데. 민원요? 어. 그 끝에 나는데. 아니 야 이 개새끼야 기훈아 타다라 아이씨 뭐 그때 나던 데가 아니고 에어컨 캐릭 좋고 좋고 에어컨 에어컨 캐릭 아무도 안 켜봤는데 그럼 안 된다 먼지 좆들일 텐데 그러니까 에어컨 아니 김봉준 입 벌리고 저기서 먼지 좀 마시게 할까 아니 뭐 달라고 파도 달라고? 아 그건 그건 가요에 옛날에 김봉준이 가연아 누구한테 그 뭐야 카드 주는 컨텐츠였는데 급지가 진짜 300만원 이거 써가지고 이 새끼 찐팬으로 개시를 했어. 아니야 1200만원이야 아 그래 1200만원인가 4명이서 그 주변 BJ가 해가지고 맞다 그리고 그 BJ도 존나 눈치 보고 눈치 보여가지고 시계 사줬잖아 봉준이야 그 BJ가 누구예요 형님? 경민이랑 뭐 아니야 경민 아니다 아닌가? 근데 옛날에 그런 일 있었지 아 오리고 아 저거 봐라 한번 먹어보자 근데 무조건 한번 햄버거 니가 한번 말래? 식구 걸고 한잔 말까 한번 아니 근데 말고 술 먹으러 아니 K형이 안 먹으니까 K형 먹으러 술 말하다가 가서 K형이 술 진짜 지기 잘 마시거든 아 맞다 맞다 K형 그때 인정 K형 거의 뭐 선수다 선수 판타 오늘 K형이 도움이 하는 걸로 선수면 응? 어 뭐 TCB 챙겨줄게 얘 말 필사 같은데 K형 그럼 일단 자리를 바꿔 K형 뭐 시간당 100만원 정도 주면 안 되겠나 아 그래 형님 주십시오 뭐 돈 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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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K형이 술 진짜 잘 타줘요 맞아 항상 우리 술 먹을 때 K형이 타줘 인정 아 나 K형 없으면 술 아 근데 K형도 술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아 그 쨔라니까 그거 니였으면 쨌다 니였으면 쨌나 나 진짜 그냥 엄마한테 바로 연락하면 돼 뭐라고 소리 술 먹어야 돼 진짜 나도 비즈니스 때문에 먹어야 된다 소리 감소 아이 어렸을 때 사업 때문에 먹어야 된다 감소 아이가 얼마 33이다 33 그러네 귀엽네 근데 존나 늙었지 아니 나이 많이 먹었다 33이가 생각보다 많이 먹었지 형님 몇이야? 형님 31 아니에요? 나 31이다 니 30이가? 나 29 우리 내일 모레 30 29이네 그래도 아직도 젊네 좋겠다 근데 나이 먹는 거 나 솔직히 신경 안 쓰 내 마인드가 중요하다 생각 난 아직 15세 빨리 아니 31이다 나도 이제 그냥 마인드를 바꾸세요 31 생각하지 나도 15살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개소리 1년 그 정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난 아직 15살 중2 마인드 빨리 마인드 컨트롤 병신인가?
그러니까 철저히 싫다, 맞지? 음악했을 때 나 아직 그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하면, 그래서 하면 지금 수봉도 좀 아찔하고 짜릿하고. 뭐 이상한 느낌. 그런 느낌. 먹기 전에 갈게요, 여러분들. 와, 봐봐, 봐봐, 비율 봐봐. 봐봐. 미쳤어. 형님, 저 그래도 방송 저도. 저도 한 7년 됐습니다. 저 알아봅니다, 여러분. 인소맥이가 이거? 응. 어, 탄기가? 와. 어느 줄 먹어요? 아니, 짜 따라만 나네. 에이. 아니, 근데, 이랬거든? 밥은 12시까지밖에 못 먹고, 물은 3, 4시까지라 그랬는데. 오, 12시? 근데, 물은, 알코올 정말 되잖아. 네, 맞아, 맞아. 몇 조각 야나? 근데 진짜 아버지한테 드실 것 같다. 야, 건강하면 진짜 비싸다니까, 100만원씩 하고. 아니면, 그, 누구 대신 못해, 안 돼, 미코? 가해가 대신하라 그럴까? 케인 남자상 아 여기 형 뭐 잘하겠다 햄만 여튼 형 나온 거 죽는다 형 형 진짜 잘하고 형 형 심고 와서 쑥스키 부침성 좋아가지고 잘할 낀데 어 여튼 형 당연 모르자 어 아니 뭐 케인 뭐 술 제가 대신 하심도 와서 근데 괜히 불편한들 많아가지고 안 먹는 게 나아 아 그럼 자식이 아, 생각 없냐 부모님 아 맞아 친구 거래 이제 건강 검진 받는데 이러나 저러냐 여튼 형 형 이제 19세 갈게 형님들 바웬 바웬 아 그럼 케이랑 그 종합술 먹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먹읍시다 그래 다음 주 하자 빨리 아 나 근데 술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 기훈아 입사 축하한다 네 축하한다 아,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행복합시다 잘 살고 건강합시다 빨리 와 역시 진짜 잘 타네 찍으네 뭐니까 아 와 찍이네 와. 어떻게 딱 한 입으로 타냐? 그래. 와, 지인다. 깔끔하다. 소주 맛도 많이 나. 보더라고. 보더라고, 보더라고. 형님, 제가 보기에 막 살짝 요새 오마카세 집처럼 술집을 형님이 술 타주는 술집 하면 대박 날 듯, 진짜. 안주도 직접 해줘보고. 아니, 얼마 전에 꽃차 망했다니까, 왜 그러는데. 아니, 신기하다. 돌았나, 씨. 그 형님이 안 말아주잖아, 술을. 맞아. 케이는 지기거든, 그, 어디지, 그, 어디 지방에 그 소매트에 타준 아줌마처럼. 포항에. 어. 그 술 팍 말아주고. 아, 나 그분 섭외하고 술 먹고 가가지고 지길래, 진짜. 그분이다. 그분 분이라던데. 뭐? 포항이 아니 지기를 따라줘요. 술 소맥 타는 거를. 아, 그 유튜브가 있나? 예, 네, 그 뭐 페이스북에 그런 데 옛날에 TV에 나오고 막 그랬어. 아, 진짜? 왜 뭐 소맥 타는 맥주를 팍 하면서 진짜 아, 예술처럼. 어, 마시 말다 이게 내 이게 내 컨텐츠로 해야 돼. 유튜브 컨텐츠로. 어, 진짜로? 어머니 한테 말해 주이소. 아, 말. 아, 어머니 씨가. 예, 좀 아, 진짜. 많이 쓰시던데. 유튜브를 하는데. 아, 그분 유튜브예요? 어, 합방 한번 해야 되겠는데. 아, 포항의 폭탄 이모 주라. 폭탄 주 이모? 포항 소맥 아줌마. 와, 대박이네. 아, 맞아. 가게랑 가야겠다. 아, 그 가게가 있나? 가게가 있는 거 아니야? 있던데. 맞지, 여러분들? 가게가 있는 거 같던데. 야, 그거 가가지고, 그, 뭐야, 의룡이 형한테 인사하러 가고 그래. 어디요? 포항 가서? 포항 가가지고. 아, 의룡이 형도 안 본 지 오래됐네. 아, 너 호람이 형님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어. 아, 너무 오래됐네, 진짜. 우리 아빠는 봐야지. 야, 상국이 형님 언제 보여줄 거야? 아,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아이가? 아니 형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근데 아버지 한 번도 못 봤나? 예, 안 보죠 그럼 안 친합니다 아빠가 빡빡해가지고 완전 조선시대 그거라서 나 그럼 별 신경 안 써 어? 나 신경 안 써 그래도 뭐 신경 써줘야지 우리 아빠한테 내가 하면 이제 그냥 드림 많이 칠 수 있어 그래 어. 아, 방송 칠 하면 내쳤는데 진짜 와 킹상부 와 이게 저 건물가잖아요 어머님 사운드 미십니다 딱 한 손 제 아빠가 어, 완전 그래. 조선시대 남자라서 어 그래 쓰다 하고 옛날에 내한테 쪽지로 보내는 거 왔다 뭐요? 호남이 형, 의룡이 형, 상국이 형 그래서 BJ 아버지를 뭐 이래가지고 아니 재밌을 때 진짜 아 근데 한번 난 물어볼게 아빠 좀 그 술 먹고 좀 힘 좀 없어졌을 때 어. 한번 물어볼게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이거 하시나? 파이팅 넘치시나? 김 한 장에 소주 세 병씩 쓱쓱 하시고 맨날 먹는데 진짜 아, 진짜 이제 김 한 장이 되신 하고 물에 밥 말아가지고 어. 먹고 반찬 아예 안 넣고 앞에 물에 밥만 말아먹고 그리고 물 대신 이거 완전 대꼬리로 이렇게 하고 쏘는 진짜 나는데 그러고 개상남자라 그러고 4시간 자고 바로 노가다 출근 파이크 근데 못 가리잖아 아, 진짜로 진짜. 맨날 한 새벽 3시만 되면 어, 할머니 아버지 출근하신다 하면서 맨날 가 아 진짜예 더 레전드를 해주는 거 상주로 출근 집에 차 없어서 자전거 타고 나니 야 진짜 이 여행할 때 사치기 자전거 아야 아버님 그 차 하나 사드리라 아 근데 그 차 사드리면 나중에 사줘야 운전할 줄 아시나? 운전할 줄 모르시지 운전차를 아. 본 적이 없는데 에이 면허증 있어 아 면허는 있는데 아 이걸 무면허 타시네 아 면허는 있어 있을 거야 야 이 새끼야 아니 가오 아버지를 범죄자분 드노 아니 가오 어? 가오 옛날에 어릴 때는 막 면허시 운전하고 했지 않나? 우리 어릴 때는 아빠 세대 때지 그거는 맞지? 우리는 초내 막 뭐가 있잖아요 초내는 막 음주도 하고 경찰
그거는 옛날에 옛날에 70년 80년 완전 옛날에는 어 완전 옛날도 아니다. 시기 몇을 때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그랬다 아이가. 와 지기 맞아 옛날에 그랬다. 응,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그랬어. 그 말 초콜릿 시대. 교무실 담배 피우고. 수학 여행 갈 때 제일 막 교무실에서. 왜? 야 그럼 개망나인데. 네 안 했나? 네 했나? 뭐라고? 나도 안 해서 뭐라고? 요즘 논란이 들 있는 거 뭐라고? 아니 나도 안 해봐서 물어보는 거야. 너 뭐라고나? 수학 여행 갈 때 제일 뒷자리에서 창문 열어놓고. 저는 담배를 20살 때 피웠어. 미친놈 아이가. 저도 20살 때부터 피워가지고. 또라이가. 내만 했나 보네. 수학 여행에 가서 형님 했다는데 뒷자리에서 담배를 핀다고? 또라이가! 아니 제일 진짜로. 앞에 선생님 있다는데 그거에 냄새 안 가네.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히 진짜.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함. 나라도 안 그랬지만. 나도 안 그랬어. 나도 꿈에서 그랬어 사실. 진짜 또라이 뭐야. 나도 사실 꿈에서 그랬어. 아 꿈이죠? 아 놀래라. 아 맞나? 근데 옛날에 다 폈으니까. 옛날엔 담배가 해롭다 그런 생각 말 안 했잖아. 담배 그냥 가오였지. 그죠. 아 나 아직도 생각나. 담배는? 아 뭐 보태가십시오 형님. 아 담배 하나 줘봐라. 아 담배 생각 아 담배 없어요? 하나 꺼내놔야겠다. 어 하나 줘봐라. 담배는 이제 찍건데요? 아니 씨발로 막 담배나 이래 봤는데 담배가 이래 봤는데 하나만 주라고. 맨날 나 진짜 저 한 두 그릇씩 사먹거든요. 게스트 한번 왔다 가면 맨날 열 가지 없어지. 그 내가 봤어. 역트. 역트? 역트에 건져왔나. 아니 우리 집에 지금 기생충 한 명 사는데 그 새끼 하루에 두 갑씩. 누구? 이지상. 아 지상이? 아 지상이 뭐. 지상이 그만 좀 이상해졌던데. 뒷머리 길었던데. 아 나 그런 거 멋있던데. 왜? 트렌디하다 아이가? 아 미치겠던데. 아 근데 뭐야? 나 멋있던데. 니네 뒷머리 길을 때 빈식했었나? 아 형님은 멋있죠. 멋있어. 아 왜 지상이도 멋있던데 나는? 지상이 그만 빈식했던데. 아닌데? 누가 하나가 달라. 응 맞아. 니가 얘가 뒷머리 근데 나한테 남자 귀뚫어 그렇게 막아. 케이블 잘 울린다. 귀뚫은 거. 니네 얼마 전에 내랑 연상 통화하는데 귀뚫었다고 개지랄했잖아. 아니 문철이가 귀를 뚫은 거야. 아 존나 패고 싶대. 미션 받고. 진짜 개열받대요 진심으로. 근데 케이블 말이 또좀 빡치대. 형들 새끼들 족같다서 죽어 이렇게 쓰겠는데 케이먼 잘 울리네. 그래 나도 근데 좀 많이 뚫었지. 아 씨발 뭐고? 나는 총 6개. 아 뭔데 저거? 아, 아프나? 아플 것 같다. 아니 몇 개예요 지금? 여기 4개. 여기 아니 뭘로 뚫어? 누가 뚫어줘? 형님이 직접 뚫어? 아니 그 피어싱 샵에서 그 살을 뚫는 건데. 아 아파요 형님. 와. 나는 근데 난 나중에 도망가다가 귀 걸릴 날 올까봐 난 안 뚫어. 귀 걸려야 되니까. 귀? 응. 미트. 이거는 이 도박 안 하잖아. 도박 안 하죠. 언제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일생 외국 배팅. 맞아. 아 귀를 왔더니 난 태어나서 귀뚫은 줄 단 한 번도 없는데. 너무 맞지? 이게 또 경상도 남자들이 그게 있다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철칙. 얼굴에 분칠하지 말자. 뭐지? 맞아. 귀뚫지 말자 있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이게 내 저게 뭐냐? 어 그래요? 아니 얼굴에 분칠까지도 이해 인정. 어 근데 귀뚫는 거는. 아 나 대구에서 햄버거랑 클럽 갔는데 비비크림 바르고 나왔던데. 야, 이 개새끼. 아, 이거 좀 조장되네. 아, 이 새끼 가오 존나. 야, 너 비말이면 저 개새끼 그러는데 몇 개한지 왜 아는데? 아니, 근데 형님 몇 번 비벼 몰라 하고. 이 새끼가 진짜. 한번 쓱 해봤다. 한번 쓱. 오? 비비 발랐다. 형님 때 한번 차 몰라고 내가 쓱 해봤다. 와, 진짜 비비 발랐나? 그 이후로 새끼손가락 하나 잘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놈이다 했네. 새끼손가락이. 진짜 비비를 봐. 나는 그거 뭐고. 뭐 시상식이나 공식 방송이나 이런 데도 난 안 발라놔. 근데 좀 말하십시오. 좀 말하십시오. 제발. 님 진짜 이 뭐 두드름 X 같다 진짜. 아 세다워서 그렇다니까. 나 유명한 사람이 두드름이 뭐죠? 좀 진짜. 유명해질수록 더 망가지는 사람 아닌가. 나도 내랑 공주님이요. 저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규현 니는 왜 잘되면 잘될수록 망가지냐고. 아니야 일부러 거짓처럼 봤냐 묻더라고요. 나 존나 맨날 꼬미고 다니는데 미친 새끼들. 나 언제 한번 그 사진 찍어주는데 어떤 여자 사진 찍어서 너무 팬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가는데 이거 피나요 이렇게 존나 민망하다. 존나 민망하다 이거 하나 여드름 하나 터져가지고 피나요 이러는데 존나 피해요. 존나 개민망하다. 방송도 아니었어. 근데 미용사가 힘들겠다. 왜냐면 밀다가 형님 피나잖아요. 그럼 좀 맞아. 조심해야 된다 이거. 바리깡 버려야지. 씨발 이런 사람 피해 주지 마시고 관리 컷다리 50만 원 주십시오. 뭘 미용사한테. 내가 사서 사야 되니까. 아니 니 전용 바리깡 하나 사서 미용실을 가라. 니 거. 미용사분도 좀 빡세겠다. 두드름이 왜 나지 형은? 아니 두드름이 아니라 이거 그거야. 한잔 무시다. 목 뒤에 땀 때문에 가나? 아니 지루 뭐 그런 거야. 지루? 응. 지루 썸 피부인가 아. 짠. 담배 왜 이렇게 오래 펴요? 나 원래 이렇게 좀 약간 고독을 즐기고 이러면서. 영화 많이 봤네 또. 아니 그 김봉준 킹경 특징 뭔지 알아요? 존나 상남자 같으면서 깡패 같으면서 담배 얇은 거.
아니라 우리는 굴급이 말표 뿌니까. 어? 그러니까 너희는 좀 약간 말복 레드 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나 원래 말복 레드 폈어. 나 근데 방송에서 일부러 약한 척 하는 거야. 나, 아, 근데 내가 말보로 레드를 처음에 그 뭐고 군대에서 담배를 폈는데 와 이거는 씨발 한 달 피다가 죽을 것 같대. 말레? 말레는 와 머리 존나 아파 그거. 말레 존나 와 진짜 그 새벽에 그거 한 대 피면 그거 알지? 그 해롱해롱해지는 거. 내가 어렸을 때 그 말보 레드 핀 다음에 학교 이틀 안 나갔다 애가. 어렸을 때? 아 물론 20살 때. 학교 그 결석 이기는 건데 네. 담배. 아니 아파서. 아파서. 원인 불명이 두통. 원인 불명이 두통. 머리 존나 아파 못 움직이게 돼 진짜. 나 학교 다닐 때 담배 그거 유행했는데 시즌. 아 시즌. 시즌. 맞아 시즌 시즌 맞아. 그럼 팔라멘트. 중학교 때부터 보다 고1 때까지 시즌. 형이 담배 몇 살 때 폈어? 중2. 와 존나 세게 시험이네 진짜로. 근데 나 친구들 사이에 좀 늦게 핀 배우자. 진짜? 준이는 나 20살. 나 왜 피게 된 줄 알아? 왜요? 아니. 나는 담배를 평생 배울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 펴도.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영화가 나오면 마스크라는 영화가 나왔어. 마스크? 알지? 초록색 그런 마스크. 어 마스크. 근데 거기서 그 뭐야 도넛을 존나 간지나게 하는 거야. 하트 막 만들고. 아 안다 그 사람. 그래, 도넛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담배 폈잖아. 와 존나. 햄 고1. 거짓말 하지 마. 햄 고1 때. 고등학교 안 나왔잖아요. 형 고1 때 그 뭐고 네. 어떤 그 일진애가 담배 하나 피우면서 딱 주대. 네. 장미 막 피다 이거. 나는 도라지도 타봤는데. 도라지는 뭐야? 도라지 뭐지? 도라지라고 진짜 도라지 향이 나는 그 담배가 있어.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담배 잘 안 뚫리잖아. 그래, 담배 없잖아. 그러면 그 교무실에 아 근데 이런 거 얘기해도 아 이 새끼 이거 완전 이거 쓰레기네 이거 완전히 진짜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 논란됩니다. 그래 논란됩니다. 네. 담배를 와 그거 하노. 요즘 지금 인사이트 기사를 또 보고 있다니까 개새끼. 20살 됐잖아 맞죠? 또 이런 버릇 쓴다니까 이거. 꿈에서 아 가장 심하고 20살이잖아 아까. 소스카 이거 왜 안 먹노 이거 양식 이거. 비시님 저희는 만주 필요 없어 갖고 만주 먹고 싶은데 난 내 앞에 뭐 없어 갖고. 아 왜? 네. 별로? 아, 계란찜 줄까? 봄중에 마라탕 거의 맛있는데. 아야 이거 먹어봐. 아유 먹어봤나? 이건 별로. 니가 존나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 야 이 개새끼. 왜? 여기다 버렸노? 아니 면 먹었는데 조개 껍질 딸려오대. 어. 와 그래갖고. 어 이거 그렇더라. 아 이거 맛있게 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알리오 올리오 아닌가? 보자. 이거 여자들이 많이 먹는 파스타 아니다? 그냥 그런 맛이다 그냥. 아니다 오일맛. 응? 내가 이거 내가 먹어볼게. 아 씨. 맛있는데? 뜨거워서 어떡하지? 응? 기운 줘봐라. 나쁘지 않은데? 네 일단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새끼 식사야 여러분들 족간 너. 아 너무 뜨겁다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씨발 요만초 먹는 줄 아 그게 뜨겁네. 아프리카 역사상 명보성 식사를 뛰어넘. 그니까 이 새끼 식사 진짜. 야 이거 논란되겠는데 이거. 와 씨 뒤집어서. 아 맞아 근데 아니 소희 방송 접는다면서요. 아이 돌아와. 너 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 어떻게 한다는데 왜? 아니 왜 접어? 어 여러분 12시 지났으면 되니 먹으면 안 되죠. 아 예. 삼내개가 안 와서. 그게 뭐임? 아 정글 갱이 안 와서. 아니 3분 건너건 이렇게 봐도 돼요. 그게 뭔냐고요? 진짜라고. 그게 뭔 말인데? 삼내갱 안 와서. 나 토마토랑 듀오를 했는데 토마토랑 삼내때 갱을 오기로 약속을 했대. 근데 삼내때 갱을 안 와서 보성이가 진짜 찐텐을 빠쳤대. 근데 일단 지금 소문은 그런데 나도 그 방송을 못 봐서 잘 모르겠어. 난 다시 보기로 봤어. 그럼 못 봤어. 진짜예요? 에거짓말. 진짜 다시 보기로 난 다 봤어. 나 진짜요. 그러니까 3렙 갱은 안 와서 시청자들이랑 싸웠어. 아 왜 그 근데 왜 그 갱 안 왔다고 화내냐. 아 그런 거구나. 내가 봤을 때 그 3렙 갱은 안 왔다고 방송 접을 애는 아니고 그냥 이거 그 정도 뭐 쌓여 있었겠지. 그렇겠지. 보수님 그래서 돌아간다 나. 아 진짜? 아이 접는데요? 아 유튜브 간다. 아이 유튜브 스트리밍. 무조건 돌아 진짜로 무조건 돌아. 아 무조건 돌아올 듯. 아 그냥 스타일을 아는데 아프리카 해야 된다 무조건. 그 형 스타일이 아니고 보통 BJ들이 한번 BJ를 시작하면 BJ를 잘 못 접는데. 아 근데 뭐 모르지 뭐. 아 무조건 돌아. 막말로 유튜버 갔는데 만 명 찍고 2명 찍고 그럼 돌아갈 이유가 없지. 어 그것도 맞지. 뭐가? 근데 풍선이 안 되잖아 유튜브. 유튜브는 근데 그 실시간 그게 되잖아.
뭐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그 광고로 계속 쌓이잖아. 네 만약에 그런 있다. 야, 네 만약에 유튜브에서 2만 명, 만 명 보면 네 아프리카 안 하나? 엄청 아프리카 해야죠. 맞지? 나도 유튜브에서 2만 명, 만 명 봐도 아프리카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아프리카 먼저 시작했어 유튜브보다. 아이 무조건 돌아와 진짜. 아이 돌아와. 아이 돌아와. 우성이 형 귀엽다던데요. 와 삼레킹. 삼레킹 먹어서 그것도 귀여운데. 한잔 할까? 한잔 먹자. 너무 늦지. 아니 요새 근데 좀 우울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그래. 와이래 우울한 사람이 많노. K 형도 그렇고. 그래. 와이래 우울하노. K 형 올라가던데. 아니 형님 뭐가 있는데 막 말해 보이소. 나? 술을 안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없잖아 너. 술 안 먹으니까 할 수 있지 뭐. 아니 근데 그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내 방송에 다 얘기해가지고 굳이 또 내가 지금 총 뭐? 기분 하얗 아니 K 형 얘기하는데. 말해 봐라. 아 미안해. 기분 좋자고 맛있는 술자리에서 내가 우리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게 아, 뭐 그 술 먹을 때 뭐 이런저런 맞아, 얘기하고 그런 거 그런 얘기하고 뭐, 그래. 뭐 그럴 거 어디 있노? 아, 너 와이 덤너. 문 열자니깐요. 이거 시끄럽잖아, 그러면. 근데 난 아직까지 창문 열어도 민원 들어온 적 없어. 네 위치는 조금만, 조금 내 위치가 그러면. 왜냐면 나는 바로 이제 마당이라 와를 가는 거. 아, 마당이구나. 조금만 열어, 조금만. 됐어. 이거 민원 됐다. 저 사춘기예요,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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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인데 그지 33인데 사춘기가 왔노. 4명 다 나이가 꼬마구쳐 먹잖아. 아까 방송에 제가 보기에는 형님이 아무 일도 없는데 우울하다면서요. 그지 그럴 때 있어. 나도 있었어. 그리고 뭔가 지금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다고. 아 자존감 낮아질 일이 뭐 있노. 시방 롤스로스탕 다니면서 뭘 그래 뭔가 자존감이 낮아져. 방송이 돼요. 방송이 돼요. 봉준이 형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거면 내가 낮아져야지. 맞다 이거. 방송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프리카에서 컨텐츠라고 그러면 합방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방송을 같이 하자고 하기가 뭔가 좀 까일까 봐 겁나고 막 이런 게 절대 까이죠. 그냥 내 까인 적 있음? 맨 마지막으로 까인 거? 아니 까인 적 있어요? 깠어요? 내 머리에 개새끼 왜 까는데? 깠습니까? 어떤 거 깠음? 어 아니 내가 깠나? 뭐 왜 깠노? 아니 그냥 내 카톡 읽고 싶던데 방송 보냈나? 왜 그랬어? 그냥 밥 정하기 싫어서. 와, 근데 세상 할 바에 돈 받기 없어. 단순하면서 세상 할 바에 없긴 하네. 일심 존나 그래. 아, 그런 게 뭐가 자존감 떨어지나? 맞아. 그래. 근데 조만간에 봉준이 잘 때요. 봉준이 집 가가지고 봉준 입에다가 방송 못하게 순간 접착제 붙여놓을게요. 개새끼. 그럼 좀 많이 욕먹을 텐데. 나도 방송 접지 뭐 씨발 연보석 따라가지 뭐. 아 나 너 그 뭔가 형님은 막 사람들이 형님 피하는 거고 그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에이 그런 게 어딨노 진짜로. 형님은 좀 형님은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나? 네. 나 근데 우울한 거는 자기 혼자서 극복하는 거 아니면 극복 못한다 생각한다. 형님 어떻게 극복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와 나도 진짜 막 두 달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했다 진짜 우울했을 때. 왜 우울했는데? 아니 그냥 갑자기 뭐 우울할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던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다니까. 응. 그 진짜 그거는 나 개념인가?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이 뭐 괜찮다 괜찮다 해도 어 그게 안 돼 진짜로.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딱 정신 차린 게 한 딱 순간 있었어. 뭐야?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 차리라 하면서 진짜 그 뭐고 싸대기 때렸어? 아니 싸대기가 아니라 물 싸대기를 진짜로 방송도 아닌데 방송에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오더니 갑자기 정신 차려! 팍! 이렇게 해가지고 팍 맞고 오 진짜 정신이 확 드는 거야. 아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어 아 진짜로 아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일하러 갔다 아이가 방송 그만두고. 한 번씩 그럴 때 있지. 아, 네 예전에 그 휴대폰 가게 인터넷 파는 얘기한 거. 진짜로 그때. 근데 그냥 바로 갔다 이거. 아, 내가 봤을 때 형님은 힐링하면 될 듯 K 형님. 근데 우울할 때는 저는 그냥 저도 우울할 때 있는데 그냥 웃긴 사람이 많아서 술 처먹으면서 존나 쪼개면 나. 아, 네. 난 그러던데. 딱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좀 더 우울해지 진짜. 아 혼자 그 자리에 즐기고 왔을 때 알지? 집에 돌아온 기억이 없어야지. 그래서 내가 술 대치해서 지상이를 지금 우리 집으로 불러오는 이유가 그거야. 누구랑이라도 같이 있으려고. 그냥 우리 집에 좀 사십시오 아니면 아니 우리 집은
지금도 5인 여태 보내고 잠시 아 주성훈님 되지 이거 우리랑 마신 거 많이 먹고 술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네가 참 대단하다 야 너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 뭐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해가 다 좋아하니까 맞아, 야 맞아. 근데 나는 니보다 가해가 더 대단하다 솔직히 말해서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뭐 신혼이고 이러니까 그냥 둘이만 있고 싶은데 친구들 데리고 오면 또 싫어할 수도 있다 맞다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기훈이랑 가연이 이미 가족이 돼서 아 그래도 근데 기훈... 가연이가 햄버거랑 여트랑 다 좋아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 가연이가 어쩌고 그랬노 난 그거 보면 진짜 신기하지 뭔가 진짜 삶이 좀 즐거우죠 우리끼리 있으면 그것도 알고 가연이 언니가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치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엄청 걱정하지 근데 가연이가 진짜 대단하다 눈치 보이고 이런 거 아예 없나? 그런 건 행동을 안 하죠, 웬만하면. 어, 서로 지켜야 돼. 얘는 또, 이거 또, 그런 거 잘 지켜더라. 또 서로 지켜야지. 큰 가인의 겁니다, 이거. 근데 죽으러 가면 죽고. 그래. 먹으러 가면 먹고. 그래. 자라 가면 자고. 그래. 저희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서로 타입이 잘 돼요. 그래, 1층 내려올 때도 항상 물어보고 내려오고. 아. 그런, 야, 여기 잘 지키네. 저도 이제 올라갈 때, 들어간 데 한 찌는 정도 그런 면은 내려놓고. 그러네. 근데 요 집이 좀 좋은 게, 현관이랑 거실이랑 연결이 안 돼 있고,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안 좋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막 같이 사는데. 거실 커튼도 쳐놨잖아요, 커튼. 그니까. 야, 이거 그래도 예의를 잘 지키네. 그니까 또 친한 사람들끼리 또, 기본적인 또 예의는 또 있어야 되고 왜냐면 또 남자끼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아니 그냥 우리 안 우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 여행이나 갔다 오지 아 여행은 어떻게 간다 지금 이 시중에 또 산속이나 했는데 산골이 같은데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안 그래도 나는 BGM명이랑 그 뭐 등산 가기로 했다 아 그 등산 말고 얘 말해 등산 가면 스트레스 더 많아 힐링을 가야 돼 산속에서 살아라 이 말 아이가 아니 등산 올라가는데 죽고 싶고 하지 이 사람 그렇잖아요 원래 아니 내가 더 열받아 진짜 홍준이랑 계란님이랑 민규랑 등산 갔을 때 좀 힐링이 됐었어 그래서 한 번 더 갔다 와 니는 힘들어서 매일 받는 거 아이가 우리 연초에 스트레스 개 받는 거 아이가 왜 이래 살아있는 거 하면서 무릎 존나 아프고 인정? 아니 등산하면 존나 깨웠는데 하고 등산 가려면 막상 저도 아무런 그런 없고 그냥 배고프고 덥고 땀 식어서 이제 족같아 내려가자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없어 난 좋은데 등산하고 이러면 등산하고 그러면 좋지 않나? 등산할 때 그게 제일 좋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 지인다 전 어릴 때 전 20살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어디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전 이제 대구 앞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한번 위에 가게가 있어요 전 아이고야 천칭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로 야 니 근데 니 방송 안 해도 술 먹나? 한 번씩 야 너 그 형 전화 온다 와 누구 잠깐 누구? 누구 있는데? 여보세요? 형 동생 바꿔드릴게요. 누군데? 어, 뭐고? 뭐지? 공부리 있는 건지? 어, 형 왜? 나 봉준이. 형님이야? 어. 아, 봉준이 미안하다. 형, 왜 내전하셨어요? 아, 몰라서 아니, 방송인데. 예. 아니, 게스트 동생 두 명이 왔는데. 네. 오. 아니, 이거 방송이 안 되네. 재미없노. 자, 저러 같이 마시고 다 먹어. 공쿨이 형 그때도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와, 그러던데. 한잔 하셨나? 여전하네. 아니, 공쿨이 형. 우리 형 귀엽다. 공쿨이 형 유튜브에서 방송해. 유튜브 아니, 방송이에요? 아프리카는 왜 안 해요? 아프리카 그만두셨어. 왜 그렇지? 아프리카 힘들다, 힘들이나. 아프리카가.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그 채팅창이 더 빡세던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 그건 아님? 근데 유튜브가 좀 더 클린해요 왜냐면 구독자들이고 아 그래? 아 해봤을까요? 아 형님 유튜브 한 글로 넣을게요 앞에가 댓글로 유튜브 사람 욕하는 거 댓글 왜 저렇게 쳐 기운이 마음 아프게 근데 우리는 웃으면 그냥 넘기는 건데 아 맞아 김봉준 두드름 씨발새끼 쳐죽이고 싶다 하면 우리 웃기동이잖아요 어. 근데 유튜브 사람들은 오 저렇게 심한 말을 하지? 이런 스타일인데 아 그런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맘충이 많다고 맘이 많다고 근데 유튜브가 일반이고 저희가 너무 자극적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가? 좀 우리가 베이스가 고향이 아프리카라서 그래 그러니까 형님들도 계속 자극적인 거 찾고 찾으면서 우리는 그런 게 적응된 듯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막 선비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일반인들은 그런 듯
아프리카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방송 보는 분들 3만 2천 분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2만 명이 2만 5천 명이 질차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유동들 막 이런 뭐 누구 팬 누구 팬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그 실시간 라이브로 보려면 구독을 해야 되나? 안티가 구독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좀 그나마 아프리카보다는 남들이 쓰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아, 난 유튜브 너무 빡세다 많이. 한잔 먹읍시다. 어, 오늘도 이렇게 주면 좋네. 가와 잡고. 아, 근데 간이 보고 싶다. 좀 이따 간이 좀 보고 가야 돼. 가위가 오늘 형님 봐서 죄형감 하자는 거 같던데. 야, 가영이는 왜 계속 내 사진에 프로필 사진 해놓고 그러나? 존나 웃겨. 그러니까 형님이 존나 못생겼는데 자기 잘생겨서 보이게 한 거를 올리는 걸 가영이는 그걸 웃겨요. 그래서 형님 이렇게 새까치 정도 가영이 맨날 캡처해가지고 자기 프로필을 해놓거든요. 그건 왜 하는데 그거? 아니 근데 나도 그거 해놓은 적이 있네. 귀여워함 가영이가. 존나 웃김. 나도 김봉준 사진 프로필 사진 해준 적이 있는데 진짜 좀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웃긴 사진 말고 그냥 봉준이 자기 잘생긴 줄 알고 찍은 사진 그런 사진들을 우린 좋아하지. 존나 웃겨서. 호신용이라는. 나 이제 인스타 안 한다. 왜요? 인스타 탈퇴했다. 이별해서? 아. 인스타 탈퇴했다. 얘네 몰래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다. 근데 왜 헤어졌어? 그 이유 나도 안 물어봤다. 왜? 근데 뭐 다른 이유는 없음? 그냥 아니면 그냥 싸우고 그런 게 반복돼서 해준 거야?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정글 차이? 뭐라고 싸웠나? 그냥 뭐 이런저런 여유를 오면 헤어졌지. 봄이나 맨날 롤하던데. 왜? 어떻게 하는데? 접속 돼 있던데 친구도 추가돼 돼 이거. 아 맞다. 친구는 추가가 안 돼 있다. 아이디 빌려줘라 했나? 아 맞나? 친구는 친구 추가가 돼 있나? 아들, 근데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도 다시 만난 거 만나고 와이 말이겠지. 맞지. 근데 나는 몰래 살고 있을 것 같다. 진짜 아닌데. 봉준이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한 번씩 할 때 술 채가지고 술 취한 척하면서 뭐 싶어 봄이야 하면서. 난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닌데. 차단했어? 진짜 없어. 왜? 근데 진짜 아니다 맞죠? 차단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장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 뺐구나 저거. 아니 뭐 쌓았어요? 아 잠깐만. 아 폰 두 개. 아 오케이. 똑똑하네 이 새끼. 계속 근데 불안해하는데 이 새끼? 아 있다. 뭔가 연관돼 있는 분들이 있긴 있다. 아니 불안. 아니 봄이 어머니랑 봄이 뭐 그죠? 왜? 자. 최근 검색. 네가 검색했잖아. 나 검색 안 눌렀는데. 왜? 최근 검색어에 그분 있는데. 왜 최근 검색에? 그러니까 봉준이가 아직 카톡에 대해 잘 모르네. 아 프로필 상태 메시지 확인하면서 심정 확인하려고? 뭐 밖에 있는지.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 막 힘들대 가며. 그러니까 이 최근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겼다 사긴 안 사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검색했다. 나 내 입으로 얘기 안 했다.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다. 뭐 상태 메시지 몰라 그랬겠지 이 형들. 헤어져도 몇 달간은 그렇게 하잖아 다들. 아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아니 근데 남자들 꼭 족 같은 거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은 그냥 검색도 안 해봐. 맞아. 그냥 존나 놀아. 술 먹고 아내 같던 거 하고 뭐 여자들 놀고 막 이러다가 꼭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고 생각나가지고 괜히 술 취한 척하면서 연락하고. 맞아 그런 게 있어. 있을 때 잘해야지 말이야. 야 고장나지 마라. 네가 보여줬다. 네가 보여줬다. 근데 뭐 뭐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헤어진 이유? 뭐 크게 싸웠다거나 뭐 그런 건 없이 그냥 뭐. 아 존나 구질구질해 보인다 아이가. 네 구질구질하다 원래. 개쌉킹장. 그니까. 아 구질구질해 보인다 아이가. 아니 근데 멋있어. 누가요? 이렇게 뭐 열렬히 사랑했다는 증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멋있어. 멋있는 겁니다 형님. 아 근데 솔직히 못해. 아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인스타 안 들어가 본 사람 있나? 없지. 솔직히 다 들어가 보죠. 그래. 처음에. 없지. 근데 봉준아. 그 니만 자꾸 장판을 깔거든? 어 뭐 힘들 이 양반. 뭔데 씨발. 모르가나예요? 야 이 새끼 모르가나 안 해. 야 이 새끼 모르가나 많이 왔나 봐. 엄마 장판 족가대 속박이라고 장판. 야 이 새끼요. 야 모르가나.
어, 롤도 하네. 그 장판 어렵게 하는 게요. 아, 장판 어렵게. 모르거나. 니 맨날 방송 보고 롤만 한다며. 가위가 어제 뭐라 하더만. 한번 싸웠어. 그니까. 가위는 롤 안 하나? 가위는 안 하지. 가위는 웹서핑. 그럴 때는. 난 롤. 그럴 때는. 네. 여자친구를 롤 같이 시켜. 근데 방금 싸움. 왜? 가위는 게임 개 못해서. 옛날에도 배그 가르치다 한번 싸웠어. 아, 씨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바로. 그러니까 참다가, 아니, 가위나 이렇게 해야 돼 하다가. 한계가 오거든. 운전 가리키는 것처럼. 하다가 한번 사줘 벌지르면 이렇게 돼. 니 왜 내 싸움 치는데? 한 싸움 싸우지, 이제. 아니 근데 난 진짜 느낀 게 있어. 가족 사이랑 친, 그 연인 사이에서 운전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 맞아, 맞아, 맞아. 나 아빠랑 싸웠어, 나. 나도 과일이랑 싸웠잖아. 나 아버지랑 싸웠어, 나는. 왜요? 아니 이게 3명이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내가 그 운전 초보 때 아버지가 옆에서 가르쳐주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아빠가 갑자기 아 씨발! 갑자기 나도 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좀 서운하다 얘가. 그래서 아빠한테 하는지 아 아빠 그래도 욕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아 좀 지나도 뭐하라고 한 게 아닌데. 어어 그래. 아 절대 절대 그 가족이랑 그 다음에 연인 사이끼리 그 아 절대 하면 안 돼 진짜. 절대 무조건 싸워 진짜. 근데 형님은 그리고 진짜? 막 봄이는 원래 롤 했었잖아요. 한번 속도 아 봄이야 아기를 왜 계속 하노? 아마 좀 할 수도 있지. 듀오 됐음? 궁금해서 진짜 많이 했었지 와. 아, 방송 할 때. 아, 방송할 때도 하고. 방송 안 할 때도. 궁금해서. 아니 무시 나왔다만. 아 씨발 나도 네 전 여친 얘기 해줄까? 어? 내 전 여친 없는데 없잖아. 없네. 아 나 옛날에 기훈이 그거 가지고 맨날 갈고 있는데. 뭐요? 여자 얘기해주나. 뭐 해보십시오. 이거 KTX. 아. 어? KTX 그건 뭔데? 아, 이거 옛날 완전 진짜 방송 완전 초창기야. 그건 뭔데? 참 원래 여기서도 방송했다 인교. 원래 인천 남순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일화들이 몇 개 있지. 근데 KTX에 1인석짜리 두 명 타던데. 이 개새끼가 이거 완전 덜한데 이거 완전 이 새끼가. 이거 뭐 아? 그, 이 새끼가 완전 짐칸 있잖아. 완전 근데 뭐라가 가시나한테. 새끼가 완전 이 새끼가. 아, 참 그때 힘들었지. 새끼가 진짜 씨. 네 인천 남순이야. 네. NS 인천점. NS 인천. 게스트 초대 누구 했는데? 다 했음. 아 진짜. 많이 구해합니다. 비 비키니 방송 매우 많이 했다. 옛날 방송 정말 열심히 했지. 가위 갔으면 데모 많이 박았지. 그때 많이 싸웠지. 비키니 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기분이가 풀파티에. 뭐 잘하는 게 어디 있노? 뭐 마. 예. 생각해볼까. 네 가위랑 헤어졌을 때. 예. 내가 가위랑 그 이어줬다. 네 모르지? 지랄하지 마라. 맞다. 지랄하지 마라. 가야한테 물어봐라. 뭘 물어봐? 가야한테 물어봐라. 진짜로. 네 헤어졌을 때 형이 아니 가야랑 네 그 결혼 안 했을 때 헤어졌을 때 내 가야랑 봉준 많이 그 연결시키려고 그랬어. 봉준아. 근데 마라차가 술 안 먹는다 하지 말고 뭘 먹었어. 봉준아. 어. 네 최근 여자친구도 다 내가 시켜줬다. 지랄하봤네. 아 진짜로. 가야가 갑자기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오빠 막 이래가지고 어, 내가 어? 가야 그런 거 아니다. 내가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응? 지랄이 귀찮으면서 그냥 대답 건성을 했을 것 같은데. 아 전화 안 쳤건데 갑자기 했을 것 같은데. 지랄하고 근데 가야는 진짜 착해. 가야는 귀엽지. 착하죠. 맞아. 내가 참 못됐었지. 네가 뭐가 못됐노? 기운이 좀 옛날에 그랬다. 아, 저는 성깔 있어가지고. 나 혼자가 저는... 일하는데 좀 이런 거 있었다. 나는 근데 싸우면 난 아니지. 전 어렸을 때. 그리고. 일인데 이해 못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런 거 있었다. 당연히 이해 이런 식이었어. 그치. 너 강압적. 어, 니가 뭐가 뭐. 니가 뭐 방송 끄고 뭐 여자랑 놀았나. 방송 키고. 근데 그게. 근데 그것조차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원래. 근데 우리는 강제로 시켰으니까, 여자들한테. 그게 아니, 문제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여자친구도 방송 안 봐야 되는데 꼭 봐. 근데 안 볼 수가 없지. 걱정되니까. 엄마 뭐 하라고 싶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맨날 내 방송 보지 말라 그러거든? 볼 수가 없지 근데 잔소리 겁나 한다 진짜 방송 가지고 어머니가? 아니 형님 에로스 방송 이런 거 보면 열받지 야 왜? 19금이라서 못 본다 너 볼걸요 안 보나? 아 무조건 보셔 무조건 보셔 아 근데 그 에로스 방송 한번 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장문 이만큼 왔다 뭐라고? 부럽게 하지 말라고 장가 가야 된다 이게 좀 본성이다 보니까 아, 그리고 키스는 안 했는데 그냥 수갑 차고 이랬는데 아! 수갑! 케이 사오는지 좋대니 좋대니 아 근데 아, 부,
부모님이 에로스 방송 보기엔 좀 빡세긴 하네. 근데 내가 우리 부모님 입장에 생각해도 나는 나 좀 나 말 버렸을 것 같아. 내 동생이 아니 그거 아니지. 그래도 자식인데. 내 동생이랑 비교가 너무 많이 되니까. 에이. 그래 재밌어. 재밌어. 한 칸편으로는 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가 너무 올바르게만 잘하면 재미없어. 아니 아버지 좀 천막이 좀 해주고. 본인도 마음 근데 걸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하여튼 회사 창립한 지 몇 주년 막 이런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있었어. 네. 거기 그런 거 할 때 원래 장모들이 교장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거 다 읊잖아. 네. 읊잖아. 읊잖아. 네. 내기는 없더라고. 동생이 이만큼이. 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그래. 아버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시니까. 그래. 채팅창에서도 네가 자랑은 아니지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근데 그건 맞긴 그건 맞지. 어, 자랑은 아니지. 그건 그렇죠. 자랑을 할 수, 자랑을 해야 돼. 왜냐면 그 자랑을 할 수가 없지. 아니 그래도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난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주변 사람들 아들 중에 내가 제일 좋은 차 타거든요. 그런데 좀 내 스스로 병신 같은 거 있잖아. 진짜 많이 병신 같은데. 어, 병신은. 아, 근데 주변 사람들 아들 중에 내가 손 제일 많이 보고 내가 제일 좋은 차 타거든요. 존나 좀 본대기 앞에서 존잡는 느낌.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으로 좀. 아, 이런 거지. 뭔가 형님, 아버지는 뭔가 형님이 그런 뭔가 돈을 많이 안 벌더라. 아버지, 돈을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형님이 그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 주변 분 아들들은 막 대기업 다니고. 그래. 그런데 나는 나도 씨가 대기업인데 아프리카. 그래. 그렇죠. 뭐. 우리 계약직 아닌겨. 우리 언제든지 영정당 할 수 있어. 우리 그런 거 하고 우리는 뭐 그런 돈 안 넣잖아. 나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불 안 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영정당하는 거 진짜로. 언제 영정당 할지 몰라. 왜 형님 불안했어요 맨날. 그치 그치. 불쌍하다. 이게 좀 삶이 계속 불안하고 시청자도 안 나오고 이런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런 꿈꾸도 내가 말했거든. 나도 그런 꿈. 네 옛날에 그랬잖아. 휴가를 못했어요. 그래. 저는 영정당하는 꿈 저도 존나 한동안 존나 꿨었거든요. 심적으로 그런 존나 꿈. 아유 한잔 봅시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두드름 빠져. 제 생긴 좀 강타하시네. 누구 있네. 아버지 아들 친구들보다 뉴스 더 많이 넣어. 그건 맞지. 근데 멋있긴 하. 조로가 했잖아 뭐 악명이든 뭐 하여튼 하늘에 울려 퍼지게 빠그. 다. 장난이. 아, 내 아버지도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들 건강한 게 어디야. 그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건강한 게 그래 뭐. 건강한 게 어디고 건강하다 맞아 그래 너무 건강해서 탈이지 맞아 근데 햄버 네네 이게 좀 이 집에서 역트 취급이다 나 애들이 너랑 너무 역트는 항상 나게 아, 좀... 오늘 해방돼서 좀 기분 좋을 듯 그러니까 건강하면 됐어 건강하면 계속 조지는 스타일 하드 받는 거 같은데 건강하면 됐어 그래 건강하면 됐지 그래, 고치고 그래. 형님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그래 뭐 고쳐요? 야, 걔 좋다 했다, 임마. 진짜로. 뭐지, 뭐. 나 깜짝 놀랐다, 진짜. 야, 남산타워다. 진짜, 와, 진짜. 나 깜짝 놀랐다, 진짜. 볼래? 아니, 한 번씩 KNG 가면 발된 거 보여주거든. 좋다 했다, 진짜. 왜 이렇게 무방을 하네. 형, 지금 대머리인데. 어? 에? 와, 더 커 보이겠다. 이만할 걸. 아, 그건 아니지. 와. 이만할 것 같다. 아, 그건 아니지. 이거 봉준이야. 빨리. 야! 그것도 아니지! 빵창 아닌게요. 근데 이 형. 근데 이 새끼 내 고소할 거다. 혹시 헤어진 이유가? 뭐야? 응? 아, 이 새끼가 돌았나? 이 새끼가 진짜 이씨. 야, 그럴 거면 바로 해야 되지. 맞나? 아, 혹시나. 이 새끼 내 고소할 거다. 이 새끼 뭐요? 내 성희롱 했다 이거. 니 씨발로만 내 고추 그림판에 그립다 이거. 니가 그려달라 했잖아, 개새끼야. 나 존나 사실적으로 그려줬는데. 그래서 뭐야, 삼봉하라 이거 별명. 봉할 세계. 나 진짜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진짜. 삼봉할. 사랑의 열매 아니야? 아, 너무 틀렸었다. 아, 앞에서 보면, 그냥, 앞에서 보잖아? 정면으로 보면, 형 상상해봐요. 그냥, 그, 동그란, 그, 큰 탱탱볼 위에 50원짜리 동전 하나 있어요. 왜냐면, 네, 형님. 노포거든요. 말려있단 말이야. 탱볼 비슷하. 뭐라고, 아니, 이 새끼 존나 열받는 게, 이거, 내가 영상통화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영상통화를 건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샤워 중이었어. 그래가지고, 보여달라고 보여줬는데, 옆에서. 웃는 거야 누가? 헤헤헤 이렇게 과연 씨발아 진짜 미친 과연 봤잖아 아니 근데 그건 영통이 아니고 사진인가 아 사진인가 그랬나? 사진인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과연은 내 폰을 항상 내가 잠들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 아 씨발 그래 내가 놀랬다니까 아니 근데 형님 거 안 야했어 걔 안 탄대 형님 어차피 없어서 안 보이긴 않습니까 아 그래도 얼마나 과연이한테 수치스럽노 근데 가연이 그 햄버거 전화하면 사진 그 뭔지 합니까? 뭐 햄버거 옛날에 저희랑 그 태국 파타야 놀러 갔는데
제가 야한 얘기를 했어요. 유치원 어. 발기가 된 거야. 아, 저 찐으로? 그러니까 네, 찐으로. 그래서 내가 쪼개고 있어. 내가 그 사진 찍었거든, 셀카. 어. 그래서 쪼개면서 이게 발기 돼 있는 사진이 있어. 어. 그 가연이 그 폰에 햄비처럼 그 사진 뜹니다. 아, 태국 놀러 가서 야한 얘기가 잠시 했는데 오. 진짜 찐 발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그 뭐야, 남자들이 존나 많이 갔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여자 가연이 막 가연이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정도 서스름 없으니까 좋아. 아예 그런 게 아니라 형님. 어, 그런 게 아니라. 멤버들 정말 건강한데 이거. 원래 얘기로는 발기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나 건강해. 아 형 아직 멀었죠. 귀엽더라. 세니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뭐 야한 얘기하는데 발기. 야 둘이 해가지고. 그럼 대가 대. 야 둘이 막창 막창 해가지고 가위 하는 게 내가 좀 내가 그 내가. 형님보다는 좀 다르지. 야 둘이 요즘 뭐? 둘은 연애. 어? 연애. 둘이 연애 진짜 잘하네. 둘이 연애를 와야 잘하는 거야. 하루 6시간이야. 하루 6시간 주 5일. 한 달 월급 150. 아니 둘이 연애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잘은 못하나. 아니 둘이 연애 맨날 한다니까. 올해까지 한 번 만남이야. 이번에 진짜 좀 결혼할 때 느낌이. 아니 그때도 그랬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엔 좀 할 것 같아 진짜. 아니 그때도 둘이 결혼한다며.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둘이 빨리 결혼해서 뭔가 집안에 짐을 들어 이런 마인드였는데 요새는 그냥 뭐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됐다 이런 마인드로 바꿨어. 뭐 내가 계속 씨발 뭐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기고. 야 둘이 친구들은 뭐하노? 그 친구들 몰라요 뭐 죽었나? 만나고 있나? 둘이랑 다 만나고 있긴 하지. 아, 그 뭐 장미파? 장미파 맞아 맞아 어. 다 맨날 만나던데 쟤네 귀여운데 뭐 소개도 해달라고요? 어? 소개해줄까? 아 근데 형님이 좀 매형은 좀 그래요. 나는 소리 공주 형은 너무 야한지. 아 K형 개한데. 와 나 K형님 봐 진짜 호출 빨리든가 봐서 X 같다. 왜임마 야 너무 크잖아. 야 기분나. 아 그래서 소리 야 K형 너무 임마 무조건이지. 아, 내 상상 안 좋을 것 같다. 아니, 어느 정도길래, 씨발. 근데 오늘 한번 보조 가면 안 돼요, 형님? 아니, 새끼 존나 더럽나? 남의 걸 와보고. 아니, 아니,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아니, 씨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다음에 근데, 술 처가 뭐 준다. 그 다음에 말아. 진짜로? 아니, 술 먹어도 된다. 내가 알기로는 스타판에서는 홍구고. 그리고. 아, 홍구? 롤판에서는 로렌이고. 로렌이요? 아, 로렌 존나 좀. 니 홍구 봤나? 크나? 나 홍구는. 말을 못 잊었다. 진짜요? 홍구는 크게 왜 이래다 시카노 미친놈이 영광인가? 얼굴도 개시카고 아 나 홍구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영웅은 좀 그 제가 목욕탕에서 와이브 하는데 좀 굴빵이에요 아 웃기는 내가 좋아하는데 나 홍구는 나 진짜 좀 충격 먹었다 형님 저는 이거 휴식 가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형님 지금 화나면 근데 이걸 하지 마라 아 진짜로 근데 봅시다 아 근데 야 홍구는 진짜 빡세더라 근데 이게 마냥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이게 잘 맞아야 돼. 맞아 맞아. 괜히 쓸데없이 크면 끝에 닿여가지고 아파해가지고 아~ 덜 넣어야 돼. 근데 우리는 씨발 거의 나이가 거의 다 서른인데 왜 맨날 이런 얘기를 하냐. 좀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니 근데 원래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런 얘기밖에 안 해. 그런가? 어. 남자는 아직 철이 없잖아. 야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는 뭐 도박 얘기나 이런 건 안 하잖아. 원래 남자들 모였을 때 축구 아 그 운동 얘기 아 축구 얘기하고 축구이나 그래 뭐뭐그 게임 얘기하고 어돈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이거밖에 안 하지 오피스 얘기하고 오피스 얘기를 왜 오피스 얘기를 누가 하는데 친구들 해요 아니 뭐 예쁜 여자 존나 한 요새 야 이번에 나오나 봤나 좋대들 아예 가면서 한 예쁜 여자가 원피스 입은 얘기를 하지 원피스 얘기를 왜 그치 해. 원피스 입은 여자 얘기를 하지 원피스 얘기를 왜 하는데 대체로 했는데 친구들 다 빙시들이네요 빙시들 기훈이가 만화를 존나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아 멋있대. 근데 기야 기분... 니 지금도 보나 원피스. 네. 지금 아니 채신아 이런 것도 다 보나. 보지. 와 존나 좋대네. 몇십 년 지났는데. 와 말해라 뭐. 근데 김봉준 한창 원피스에 빠져가지고 정주행할 때 존나 기억. 아 그때 그것도 그 감스티어 카피한 거야. 방송만 키면 원피스 이거. 카피. 요새는 카피 안 한 건데. 근데 원래 매진은 다 그렇더라. 서로 카피하고. 어 감스티어 이거 오늘 카톡 왔던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지 몇 시? 몰라. 나 오늘 스티어 갔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 왔던데 방금 쉰다 가길래 연락했는데 오늘 답장 왔던데 언제 복귀한다는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대 우와. 머리가 아파서 뭐 아 뇌진탕 그거 때문에 네, 그래서 병원을 가라 그래서 만약에 생방송 하다가 그 아프면 텐션이 나가면 와 트리플 형님 어쩌고 싶어 어이구니 실수 수가 네 고맙습니다 저 형님 그 대구 형님 큰 소원 카페. 대구 카페는 트리파 마이가! 아,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식사 쏠까?
소스케. 와 대박이네. 근데 가면서 병원도 계속 통원 치료하고 있고 응. 약도 계속 먹고 막 뭐 그래 힘들다. 아 이게 BJ들은 몸이 안 좋은데 깨방님도 입원했더만. 그니까. 와 근데 깨방 얼굴 보고 나 진짜 그래. 소름 돋았어. 누구요 깨방이? 공지 사진 못 봤나? 못 봤는데. 이들은 왜야? 깨방 봐봐. 나는 나 소식 만들어서 가, 그 뭐지 깨방이한테 야 김깨방 하면서 카톡 보냈는데 답장 안 하던데. 아 많이 생각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몸이 다 안 좋노? 솔직히 선천적인 거야. 깨방이 원래 뭐 깨방이가 술을 자주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존나 아프던데 절대 안 아프. 인정? 응? 나 존나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프다고. 우리가 좀 신기한 게 우리 좀 약간 건강한 데지. 맞아. 우리 좀 건데. 우리 좀 약간 건데야 건데. 제가 담배를 존나 많이 피잖아요 형님들. 근데 작년에 제가 그거 쟀거든요. 폐의 나이 10대. 아 지랄하지 마. 진짜 17세인가? 그래서 뭐야? 그래서 하루 3갑부로 늘려도 되겠는데 생각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존나 대단한데? 다른 건 다 비만 때문에 안 좋은데. 근데 기훈이랑 봉준이랑 딱 한 번 아픈 걸 봤는데 그게 다 허리 디스크였어. 나 허리 디스크 좆되게 왔어. 나는 지금 4시간에다가 떨어져서 가지. 아 얘는 고쳤어. 근데 나도 진짜 허리 아파. 나는 진짜 외상 입은 거지. 죽겠더라 진짜. 아 허리는 허리 한 달 쉬었잖아. 아, 허리 좆같아. 허리 디스크는 진짜 좆돼. 나 뭐 뜨뜨 컴퓨터 옮겨주다가 뜨뜨가 이사하는데 포장 이사잖아. 컴퓨터 같은 경우에 포장 이사하다 고장난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뜨뜨 이사한다길래 그거 도와주러 갈게요. 카니발 끌고 컴퓨터 들었는데 허리가 아작나가지고 형님 인가 허리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아파트 드리프트 자세 들어야지 딱 이렇게. 아 근데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다리 힘 좀 이렇게 딱 이래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야지 알지? 그냥 하체 힘을 좀 우리도 괜찮아야겠네. 아니 그 뭐 진짜 이게 허리가 다 일상생활. 그니까 맞아 진짜 근데 일상생활이야 진짜로. 근데 이게 허리 아프고 나서 허리가 좀 나아지는데 이게 목으로 올라오던데 나는. 맞아 원래 맞지? 맞아 원래 맞지? 목으로 올라. 나도 거북목 통증하면서 존나 심하거든. 와 뒤질 것 같더라 진짜. 네 거북목 존나 심해가지고 두통 존나 심해가지고 그 신경주사 맞았거든. 이 신경주사 맞았거든. 야 신경주사 그 똥멍이 맞는 거잖아. 와 뒤지더라. 개 아프더라. 와 씨. 와 인생 이거 뭐 정신 나간다 그거. 아니 그런 거 별로 안 아프. 나 원래 그런 거 아야 그 안 무서워해. 막 이렇게 막 주사 맞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 와 근데 신경 주사는 좋대더라. 와 아니 뒤지더라. 와 근데 요도 내시경이 존나 아프다고. 그게 인간의 그거지. 그것도 존나 아프다더라. 요도 내시경 좋대 진짜. 아 진짜로? 하고 좀 수치스러워. 다리를 이렇게 묶거든요. 발을 이렇게 M자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의사선생님이 이제 쑥쑥 뭐 바르면서 마치 여기 군용에 팍 쓰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악 존나 아파. 아 나는 신경주사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아픈 게 척추에 직접적으로 맞는 주사가 훨씬 더 나 그것도 맞았어. 와 나도 두 개 다 맞았거든. 어. 나 엎드려서 맞잖아. 근데 욕하면서 일어났다. 팔에 힘 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친다고 이렇게 된다. 와 진짜 꿈이 돌아가 존나 개소름 돋는다. 그, 나는 병원 가서 뭐 수술할 때 난 맞지 않아. 술 먹어. 아 소주랑 세면주유소 이거 다 먹으면서 피어나고 오 질기네 와 해도 그랬나 이거 마셔야 돼. 아니 나 건강검진 그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 네 위내신경 봤는데 뭐 안에 뭐 있죠? 아니 가오가 있다 얘가 또 가오 마취 안 하고 그냥 해주소였는데 뭐 갑자기 존나 길다란게 뭐 내 목구멍에 너태? 뭐 뒤질 것 같아. 미네시는 존나 아픈지. 뺀다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 그거 맞아, 딱 잡대. 와 나 그거 맞춰놔고 했는데 뒤지는 시간 아파. 진짜로. 나 그거 존나 아파. 나 내일 위내시경 하는데. 형 위내시경. 아니야 그거는 그거 뭐 마취하면 아, 한 번도 안 아파. 근데 마취 안 하고 난 또 가오가 있으니까 마취 안 합니다. 그랬는데 와 마취 안 하면 죽어요. 폐내시경도 뭔데? 와 진짜 뒤진다 진짜. 나는 또 체질 수술도 했다 이가. 근데 형님은 진짜 병원이네요 그냥. 형님 왜 이래 아픕니까? 19살 때 진이 수술했다 아이가. 이는 긴 병원으로 바꾸세요. 세우 자세로 해가지고 갑자기 쑥 들어오대 뭐가. 대장내시경? 아니 치질 수술. 와 일단 손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딱 한다고. 치질이 말이야. 그거죠? 내장 대장이 삐지 나오는 거죠. 와 부겠다. 와 쥐이네. 어 치질 이거 손으로 먼저 쥐이 뭐? 쥐이 그래서 바로 가위를 딱 잘라가지고 바로 치고 보다 대창 빠지 맨 다음에 대치하고 대창 써주세요 몇 번. 이제 와 막. 오 진짜 존나 징그럽다. 포경 수술이 존나 아프다고 하는데 난 포경 수술 좀 잘못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꼬추로 잘랐어. 포경 수술 진짜 아니 왜냐면 아니 이렇게 하면 원래?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단 말이야 포경 수술. 예, 내가 봤을 때 너희 아버지 큰 그림이었을 수도. 아니 내가 봤을 때 포경 수술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는데. 아니 의료사고가 그러면?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랑 지금 똑같아. 씨발 그럴 수가 없잖아.
이게 원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 뭘, 그치, 내가 그치. 우리 동생이랑 친동생이랑 다섯 살 차이가 나는데 계속 그 목욕탕 계속 가잖아. 근데 계속 따라잡히는 거야. 계속. 아니 저 후고 같은 느낌이네. 저거 귀엽던데. 계속 따라잡혀가지고 어느새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따라잡혔다고요? 어찌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를 따라잡은 거야. 좀 슬펐겠네. 아 슬픈 게 아니라 오 와이러지 난 왜 이렇게 이거 하지? 그때는 모르니까. 어.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되고 그런 새끼 초등학교 6학년 되는데 그때 그 새끼는 이렇게 돼 있는 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잖아. 어. 딱 따라잡혔지. 그래서 내가 딱 불러드렸지. 초등학교 5학년 때 폭염수술 때 내 고추를 잘랐어. 아, 피부를 자른 게 아니고. 응. 그런 상황 맞네. 응, 잘랐어. 내가. 근데 이거 폭염한 거가? 폭염했지. 근데 말려 있잖아. 폭염 왜 말려 있지? 가죽이 되게 이래서 그런가? 폭염했는데 이제 폭염한 게 이제 안 나와. 그럴 수가 있나? 폭염을 했나? 아니, 정말 큰 대수술이었을 때. 왜? 힘드니까. 뭘? 너무 쪼매라면 원래 힘들어. 야, 이 개새끼야. 그럼 씨바 막 선생님 현미경 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씨바 했단 말이야. 근데 아니, 원래 작으면 힘들다 하더라고 수술이 그게. 근데 햄버기 뉴에서 안 작은 척 하면서 봉준이 아니 뭐 뭐라고 임마 일단 인정 가능한데 나는 좀 괜찮지 임마. 니저도 한번 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어 형님 같이 아 저기 아니 저기 지금 뒤돌아 아니 옆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뭐하는 씨바 술 먹는데 술 맛따를 입고 난 남의 고추를 왜 보노. 아이고 산스 어서 오고. 아 최면지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있어요. 뭐요? 그 저 먹어. 근데 우리 오늘 대화 주제가 거시기 치질. 어느 존나 개소리하네. 저 재밌다 씨발. 형이 안 작은 척 계속 하고 싶은 거네. 아니 그때 그 이 새끼랑 같이 샤워한 적이 있는데 둘이 같이 나왔는데 존나 비교돼가지고 내 이랬다 이거. 가렸다. 이렇게 존나 큰 일이야. 아니 저 궁금하더라. 내 이렇게 가렸다 이거. 진짜 그다. 진이네 형. 내 몸단은 왜 손 꼽으면 진짜. 아니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잖아. 이거 다 가졌네. 진짜 짜증나 진짜. 아 그리고 형님 혹시 봉준이랑 왁싱하나 봤어요? 왁싱 나 진짜 애기인 줄 백돼지 빠기 빠기 존나 귀엽다 진짜 귀엽대 인가. 원래 나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존나 아기 같은 느낌 뭐, 뭔지 알죠? 신생아 느낌 존나 이게 몸 이렇게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규훈아 이거 봐봐 해서 보여주대. 존나 귀엽고 싫어. 아 근데 야 우리 맨 놀면 놀아 이거 죽이대. 우리 태어나서 왁싱 우리 둘이 처음 받았잖아. 맞아 아 씨발 네 집으로 했는데 야 우리 둘이 왁싱 벌칙으로 받으러 갔거든?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스타트 끊었어. 근데 나 울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 새끼 받고. 왜? 나 중간 포기했죠. 어? 아파. 케이가 존나 아파하던데? 아프나? 난 피도 났어. 어 원래 피나? 피부가 약해가지고. 어 원래 피나? 근데 네 모량보다 내 모량이 더 많잖아. 아 그런가? 아 난 별로 안 아프던데. 나 참을 하던데. 뒤집어였대. 이게 곱슬인지 직모인지 그것도 다 다른 통증이. 아 그런 게 아니 다 반곱슬 아니야? 아니, 나도 곱슬. 아 직모인 사람 있잖아 더니. 직모 그럼 이렇게 잘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얘기야 야 진공은 어떻게 잘하는데? 다 반곱슬 아니? 겨드랑이랑 이쪽은 왜 곱슬이냐면 이 살이 계속 부비면서 원래는 다 생머리인데 곱슬이 되는 거야. 근데 인체의 신비 왜냐면 살이 맞닿는 부분에 다 털이 나. 여기 겨드랑이랑 여기는 위는 맞닿겠어. 따도 그럼 팔다리는? 어, 여기는? 아니 그런 얘기는 골반한테는 안 나잖아. 머리는? 머리? 이건 모르겠다. 이거는 자에서 먹어. 아 진짜 맞아! 맞잖아 진짜! 이과 엄마! 이과도 뭐 하나 아이가 내가 이거 과 수학아 이거 과학자 엄마! 문과 엄마! 문과는 사회로 엄마 맞잖아 자외선님! 자외선이 아니라 뭔가 근데 수능 봤나? 아니요 TV로만 봤어. 아니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인류가 점점 발전한다고. 왜냐면 맞아 요즘 어린애들 보면 다 콧대 놓고 속눈썹이 진짜 긴 거 알지? 아니요? 요새 애들 보면 속눈썹이 다 아니 그거 잘생긴 애들 아이라니까 유전자를 타고 그런 거지. 아니 그니까 아 진짜 아니라 속눈썹은 기본적으로 다 길다. 근데 내가 이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원숭이에서 맞아? 원숭이에서 발전한 것처럼 아니 많이 뭐지 우리 발전한 거 아니 황사가 많아가지고 그럼 나는 니 옛날 사람이 요즘 애들 형님은 인류가 아님. 그래 쏘리 애들 얼굴 한번 봅시다. 어떤지 아 존나 크잖아. 맞아 요새 애들 크더라. 가 다리는 이래고. 그래. 와 소고기 많이 부족한다. 우리 어릴 때 소고기 이런 거 못 물 수 있었나. 우리는 뭐 사마귀 공벌레 우리 멧돼지 잡고 이렇게 했는데 아. 요새 애들 잘 먹어서 그래. 요새 하면 소고기 못 마려고 진짜. 우리는 뭐 1년에 한번 돼지갈비씩 가고 이렇게 했는데 돼지갈비도 양반이다 봐. 그러니까 나는 그 아버지가 그 밖에서 그 전기구이 따위가 그 트럭에 그 통닭 한 마리 사오면 그걸로 그 딱 붙여 그랬는데 그 얼마 맛있노 그 5천짜리 그거. 아이고 여기 사오리 어딥니까? 오래간 멈춰 왔는데 뭐라고? 아닙니다. 오 놀라 좀 되겠는데 이거. 오늘
가서 한복판으로 힘이 나요. 얼마나 맛있노 그거. 존나 맛있지. 아, 진짜 맛있지. 그 요즘에는 그거. 요즘에는 9,900원이잖아. 맞나? 아 근데 요새도 아 그것도 못 나가. 대구에 근데 요새 막 트럭이 많은 두 마리 많은 거 있어. 5,000원에 두 마리고 그러지 않았나? 옛날에 5,000원에 두 마리였다. 옛날에 한 마리에 3,000원. 근데 그걸 먹고 자랐는데 지금 롯데리아에서 아이고 인형 먹고 자랐는데. 저게 편하고 롯데리아에서 그런 거지? 롯데리아에서 대리버가 1인분만 나잖아. 아 1인분다 근데 10,000열이고 존나 열받고. 그거 니 1,900원. 니 유튜브한테 욕 좀 사. 10,000원 아이가 그거. 그 1,900원이 그럼 존나 싸가지 존나 없고. 좀 더 싸게 해줘야 돼. 야 그거 나온데 그거 아이디언 회사 잘렸을 때 근데 완전 연기. 욕 계속 쓴. 케인은 모르지. 그 아빠가 사오는 것만 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새벽에 술 드시고 들어오죠. 잘 생활한다고 뭐. 아 노릉이 형님 멋있다 진짜. 아니 아버지 원래 직장인이에요. 직장 다니는데도 아, 아버지 새벽에. 중에 안 멋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있어. 아, 누구? 왜요? 너무 그래요. 아버지 중에 안 멋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니 그래도 근데 뭔가 아버지인데 몰라 모르겠다. 아버지 다 멋있지. 다 멋있진 않아. 아버지 다 멋있죠. 아버지 다 멋있어. 책임감 없는 아버지들도 많아요. 아 아버지 그런 아버지 몇 없어요. 그래 아버지는 다 멋있어 진짜로. 나는 솔직히 부모님이 어떻든 나 그냥 나아준 거 진짜 개감사. 아니 햄버기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술도 묻고 올리브가 이것도 묻고 그래. 뭐 맞지. 피자 묻고 이런 뭐 쾌락을 내가 느낄 수가 있잖아. 좋은. 맞아. 잘못 태어나서 말아 개미로 태어나. 내가 항상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와, 그리고 나 태어난 게 이상 존나. 재밌어 사는 게 또. 근데 네 말이 존나 진심이 느껴진다. 네 진짜 재밌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태어났지. 나는 나를 가만히 태어나서도 존나 어릴 때부터 존나 살아있으면 개감사했어. 아 진짜? 네 존나 재밌잖아요 삶이. 아니 뭔 일을 일어날지 모르고 웃기지. 내가 설레고. 아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청자분들 저기 그 아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을겠다 진짜. 아니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 마인드 컨트롤. 소주 두 병을 하시는 게 뭐 그래도 지라. 뭐 그렇게 했나? 응? 오늘 술 많이 안 먹었네 근데. 가오를 많이 안 하고 토크 개소리를 많이 하는 거지. 아 지금 또 감정을 좀 봐봐. 긍정적이네. 저는 긍정적 생각하려고 하죠. 이것도 병임. 나는 근데 존나 이게 병이에요. 항상 긍정적 생각하는 거지. 그게 왜 병이고 좋은 거지? 화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뭔가 화난 일이 있어도 좋게 생각하려고 화 안 내고. 내니 화난 거 딱 한 번 봤어. 저요? 난 근데 좀 비가 가지. 딱 한 번 봤다. 가인한테 막 화내니까. 자기가 제일 편한 사람, 성인될 수 있는 사람. 아 가인 빼고. 가인 빼고 딱 한 번 봤다. 누구 언제? 옛날에 피자 가게 앞에 시위 붙었을 때. 아 피자 갔지. 피자 가게 앞에. 뭐. 피자 아, 약간 좀 죽이도 죽일 때. 와. 너 무섭게 이거. 아 나 그 봤다. 아파트 앞에서 알고. 심리유라 이거. 아 그 뒤에 유튜브 올린 거. 아 저 찾는데 자존심 개 끌 때. 지금 뭐 부자라고. 전화하지 임마. 한번 바로 가는데 내가. 너 니를 별로 안 지내는데. 그렇게 갖고 한 치고받고 싸우러 갔는데 케이오 진짜 끄자마자 케이오 바로 오대. 람보트하고 존나 멋있대. 와 진짜네. 근데 지가 많이 넘줄 알았는데 지가 싸우대. 몇살 머리 벌쩍으면서. 와 진짜 봐. 어 실 뜨겁구나 하면서. 와 아, 멋있네 진짜로. 아니 이게 말하는 게 너무 싸가지 없었어. 맞아 이거 존나 이게 말 뱉는 그래, 게 있어. 근데 다음날 근데 계약말에 술이 문제야 술이. 아 햄도 많이 싸고 다니네. 햄이 많이 싸고 커플에 넣어 있어. 아, 햄이 왜 싸운대요? 햄이 요즘 게임이 그, 햄 그 로라는 애들 패드립 치는 애들 왜 싸운다? 아, 쫄았다네. 어? 쫄았다네. 아니, 쉣 그거. 아니, 현피 뚫려고 가는데 오라는 거야. 부산 사는데 아, 그러니까 간다 씨발로 막 이렇게 하고 우와! 프로필사진 봤는데 씨발 막 근육이 좆대대. 햄이 장문으로 미안하다. 아, 진짜 주작 아니다. 나도 내려져 있어. 난 옛날에 메이플 하다가 씨발. 난 메이플 하는데 사냥터를 지가 다 처먹는 미친 새끼가 고래비면서 지대 사냥터도 아닌데 그래서 존나 개협이들 뻔했어. 봐라 햄. 근데 게임하다 보면 좀 빡친다. 오른 진짜. 내가 아까 너무 흥분한 거 같다 사과할게. 친구야 생각. 와 개빙지 좆된다. 아니 뭐 이런 고사한테 협박 존나. 고사한테 협박했지. 주소 보내면 지금 바로 갈게. 언제인데 그게? 아니 1월 20일. 아니 시간 없는데 우리 거품 보내놓겠네. 아니 형이 개찌질하다. 빨리. 나는 근데 한 번씩 재민이들이랑 진짜 개협이들라고 함. 나는 인스타그램 깐다. DM만 하고. 이 씨발놈 하면서. 졸려 존나 한다 얘가. 그래서 근데 7일 전이다 했어. 앞으로도 저기도 안 적었는데. 롤이 근데. 아 진짜 이 롤이 존나 열받아요. 진짜. 롤 많이 빡쳐요. 내 컴퓨터도 롤 때문에 이래 된다 얘가. 고장난 거. 롤 진짜 많이 가렌 어떤 씨바스키가 탑에서 개똥 싸대. 저애랑 난 존나 상냥해 말했는데 내한테 개지랄하는 거야. 개 싸우다가 존나 너무 빡치대. 책상 벌쳤는데 아메리카노 떨어져가지고 본체 개박살나고 내만 피해 개 있고
존나 빡치고. 그것도 빡치고 계속 빡쳐. 롤은 진짜. 다음 아. 스텝 아니 아 존나 열 받더래. 이렇게 해서 가래라는 건 X같구나. 존나 있어. 아니 근데 롤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맞아. 화내게 한다. 근데 롤이 진짜 배려볼 사람 다 있어요 진짜. 롤 하면 진짜 인성 다 배운다. 아니 근데 롤 했을 때 자기의 성격이 나오는 거 아이가? 아이가? 그건 아닌가? 난 롤에서 맨날 중학생 취급당하고 거지 새끼 취급당하고 그래가지고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 씨발로 막 K야. 내 차 롤 들어있을 걸 안 모르겠냐 씨발이야. 누가 뭐 씨발 나한테 거지라 그래요. 33살이면서 초딩 젖된다 씨발 새끼. 근데 그 새끼 뭐라 하잖아? K인 척 지리네? 아 맞아 이래서 그러니까 더 빡쳐 더 빡쳐. 그래서 내가 씨발 뭐라 그랬겠어요. 씨발 인스타그램 DM 보여 개새끼야. 그러니까 안 보내더라고요. 아니 난 그거 했다. 열받았어요 진짜. 네 인생 이렇게 살 때 난 월 1억 번다 인정 이렇게. 야! 했다. 나도 그거 했대! 아 그거 했어 했는데 네. 바로 씨발 와이 곳에 올라와가지고 이 새끼 인성 쓰레기다. 아 진짜? 아니 리얼 월드 드립 치고 있다. 아 근데 그 새끼가 존나 약 올렸어. 아 그래서 존나 열받지. 롤은 빡쳐.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는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나는 못하는 사람, 난 인성 쓰레기니까 족같거든, 롤한테. 그니까 못하는 착해가지고 죄송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귀여운데 다른 어떤 미친놈 존나 뻔뻔하다니까. 올드롤들. 아 그런 애들 있어. 아, 오늘도 네. 아까 전에도 윤종이랑 하는데 만났는데 내가 CS 3개를 먹었어. 아 족같네 하면서 우물로 가더라고. 그리고 게임 끝날 때까지 게임을 안 해. 아 존나 열이 받더라고. 개빡치더라. 진짜 개빡치더라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로. 나 오랜만에 오늘 그 원딜 걸려고 원딜 하는데 모르가나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야. 와 진짜 개열받은 거 씨바야. 모르가나 너 속박이라도 제발 좀 맞춰달라고. 속박 스킬 한 번만 써봐라. 근데 씨바 나한테 못한다 개싫어하더라고. 아까 미포 한 판. 아 진짜 다 진짜 잡아야 되는데 뭔 차이로 존나 존나 열받아 진짜. 나도 패들이 존나 먹는다. 패들이 존나 나네 미친놈들이. 나 오늘도 어머니 그 무덤 세 번 갔다 왔다. 근데 나는 눈에 눈 이에는 이 나도 무조건 받아치. 나도 받아치다가 2주 전지 못해. 아 그래? 일주일. 네 아이디 자주 바꾸는구나. 그래서 난 내일 안 들키려고. 아이고야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 안 먹은 지 오래되긴 했어요. 하나 야디 빠그 빠그 빠그. 근데 케이가 봉지를 얼마 쓰면 존나 기분 좋다. 케이크 들어라. 아, 우리 방송 없을 때 자주 먹읍시다 좀. 아 김봉준이 안 먹자. 놀러 오세요. 봉준이 너 바보다. 아, 이거 캠프 드려라. 누구? 방에 계신다. 어디? 캠프 드려. 어, 마우스가 너무 멀리인데. 좀 움직여라, 임마. 아, 내 걸로 줘라, 내 거. 내 거 줘라, 내 거. 내 아이디로 빅팀 줘라. 아, 내 아이디로 주면 된다, 내 아이디로. 아니, 빅팀 자고 있을까봐. 아, 인형이니? 아, 인형이니? 왜 이거 중계방에 계시노? 큰 손이 큰 손. 해야지. 거의 지옥인데. 형님, 형님이세요? 누님이세요? 누님. 아, 누님이시다. 따랑해요. 고맙습니다. 따랑해요. 들었나? 들었어? 이런 거 잘한다. 우리 또 귀찮아가지고 안 준다 이거. 다음에 드릴게요. 나는 지금 착실. 나 저 마우스 보이면 마우스 여기 있었네. 되지 않았어. 인형님 죄송합니다. 좀 빼야 돼.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나 아까도 느낀 건데 DSL 진짜 X된다. 다 존나 잘 나온다. 냈다. 이 새끼 DSL 안에 꽂혔네. 형님 개 존잘.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캡발이잖아. 내가 봐도 내 얼굴이 아니야. 나도 내 얼굴인데. 나도 내 얼굴이 아닌데. 난 내 얼굴인데. 아니 근데 형님 얼굴인데. 근데 케이 형 잘생기셨다. 족같다. 아니 케이 형 존잘이다. 캔벌 동심으로. 형님 왜 나이를 안 먹어요? 그러게. 먹고 있다 꺾고. 나이 33살인데 이 정도에 왔으면. 그게 우리 살았을 때면 걔 씨발 걔 아지 알죠? 걔 더 막 근데 내 수염 회색이 왜 이래 씨발. 정 아저씨. 아니 근데 내 친구들 만나면 진짜 아저씨 같아. 그니까. 형님 좀 젊게 살아요 케이 형님. 젊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가나? 케이 형 뭐 먹고 살지. 근데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못생긴 거지 뭐 노하는 나이다 이거 맞다 이거 그 만 너무 못생겼어 솔직히 back 어 너무 못생겼어 솔직히 노하는 아닌데 뭐 못생겨서 짜증나 아 그러니까 못생긴 건 맞는데 노하는 아니잖아 형님 얼굴 한번 노하는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노하는 아니잖아 형님 왔고잖아요 back 저 부러워 뭐 부르긴 하고 나도 저도 부러워 나 형님 왔고 있으면 그것도 천만 진짜 나도 형님 얼굴 했으면 100만 내가 무슨 그냥 아무거나 하고 사람 웃기는 방법 해가지고 그런 거 얼굴 봤다 하면 사람들 키키 하면서 레전드 하면서 진짜 레전더리 어 형님은 진짜 신의 얼굴이야 봉준이 형 근데 귀여워 못생긴 개그맨 그 오지환 씨가 그 와 이 정도 왔으면 한방 한번 하자면서 인정하셨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마하하하 이 사람이요? 난 오전이야 미라고 해 어 사람이요? 우와 개쩐다 이 정도 왔구면 인정하셨다 봉준이가 바꾸지 족대기 족대는데 근데 케이가 진짜 잘생겼다 아 이 캔발이라니까 아 지금 보면 이렇게 가고 하고 우리랑 얼굴 같다 다 우리 근데 케이가 얼굴 작은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케이가 족대는데 그냥 케이 얼굴 소음을 족댄다 손가락이 와를 잘로 도봐 집안 살리려다가 도박하다 썰렸다 인겨 있네 한번 걸었다 인겨 그래서 많이 썰렸어 어, 아니 이 손가락 봐봐 이거 칠땡 장땡 광땡 빨개 하면서 잡히고 멍구사판에 졌어 빨개 손가락 야 아직도 손톱 먹나? 예 후식 아 손톱 봐라 씨 가서 와 인겨 우리 어릴 때 디저트 뭐 크로플링 어디 썼노 우리 어릴 때 밥 먹고 나서 손톱 묻었다 아이가 너가 알아 우리가 돈이 많이 없었지 예 어릴 때 뭐 그 뭐? 아메리카노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뭐 모래 있는 거를 드시어 먹으면서 배고픔 달래고 우리 그러겠어요 어우 참 아였나 손톱 먹고 잘 자랐네 그래도 잘 컸다 잘 컸어 와 우리 엄마 어릴 때 뭐 손톱 물어도 손가락 잘린다 했는데 개공갈 손가락 잘렸네 엄마 말 안 들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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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손톱 안 묻었던데요 어 저는 손톱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나게 깎으십시오 형님 와 김홍준 꿈이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야 발톱이랑 손톱 절대 안 깎는다. 뭐 근데 왜 빠고 이랬노? 뭐? 왜 까졌노? 아 근데 김봉준이 제일 역겨운 게 뭔지 손 존나 귀엽다 근데. 손톱 깎아도 새끼 손톱만 안 깎고 기를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진짜 역겨웠어. 근데 캔벨 없어 개뚱뚱하네. 봉준이 개뚱뚱하다. 나는 그래도 자상 존나 많은데 형은 존나 깨끗하다. 난 고생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아니 뭘 혼만 맞았겠지. 고생 안 하고. 형님 얼굴 한번 봅시다. 형님 근데. 근데 서울에 서울 살잖아. 근데 서울 살잖아. 근데 아 미용실 어디 다니? 돈 주고 아니 돈 주고 자른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이번에 머리 잘 잘랐다. 이번에 머리 어, 이번 머리 잘 잘랐는데 왜? 미용실 다른 거 진짜 잘랐다. 네가 머리 안 자르면 죽여버린다. 아니 존나 개열맞대 뭐 복귀 방송 쳐하는데 대가리 개 길라가지고 존나 패고 싶대. 아니 난 김봉준이 칼색 염색할 때가 제일 역겨웠어. 근데 아주 잘생긴 염색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아 이제 그 생각나. 살 빼려고 진짜 잘생긴 줄 알고 존나 그 잘생긴 표정 지으면서 캠에서 개 씨발 쓰레기 안새끼. 야 근데 나 살 뺄 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이가. 아 족같았어. 미니 씨 이빨 이게 4개 존나 하얀데 이렇게 개 누렇고. 박살 개 내고 싶고요. 와. 박살. 진짜. 아 근데 나는 그래도 그건 게 난 살이 진짜 하얗다. 오 이거는 좀 부럽다. 아 진짜 살이 진짜 하얗다. 봐라. 응? 근데 하얀데 부럽긴 않다. 너도. 좀 그렇긴 하네. 여드름 너무 잘 보여. 빠져 빠져. 아 여드름이 아니고 닭살이잖아. 아니 형 여기 등드름 알죠? 레전드. 씨발. 아 봉준이 등드름이나. 아 뜨죠. 꼽자가지고 등등등등 굴고 화성인데 화성. 등등 굴고 달라고 형님. 여기 터지 소리. 와! 잠깐 맞지 마 이거 밥 없나? 아니 근데 우와 이거 뭔데? 야 이건 끌다가 피가 났다 임마 형님 이거 상처가 좀 심한데 상처 심하다 등력 보여봐 아 누.. 아니 손 넣어가지고 그거 해야지 어, 그거는 좀.. 야 근데 비율이 좋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 소도 딱 보면 피지 등치 아.. 정도가 되겠다 빠져 와 건더기 와 건더기 어? 건더기 있나? 빨개 와 건더기 좋댄다 봉준이야 한잔 먹읍시다 한잔 또 와 마 자주 와야겠노 아우 재밌노 아 근데 좋다 오니까 뭔가 좀 그 니 네 서울 사이가 좋네 펜션 온 거 같고 좀 그렇다 아 씨알 근데 형님 우리 입에 그 양념 좀 따가주세요 그거 같아 그래 지금 누구한테 물티슈 없나 물티슈 물티슈 K형 자리에 있어 응 뭐 막자기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먹은 척 빨리 가오 맥주 어 맥주 좀 야 다음 주에 저 삼겹살 그 두 단이네 이 두 단이랑 친 거 아이가? 친구인데 별로 안 친아 와 어 교류가 별로 없었어 이번에 친해질로 저 두 단이네 삼겹살 먹으러 가자 두 단이네 삼겹살? 응 두 단이 삼겹살아? 응 그게 뭔 말이야? 아니 두 단이 집에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어 두겹살 그게 뭔데? 어 두 단이 삼겹살 엄청 뭐 새로운 아프리카 열풍 부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맛집이에요? 어 컨텐츠인가 보네 응 같이 가자 네 친해져야지 K 형은요? 어? 이마 장기 후방 중이란다 지금 응? 왜 휴방 또? 지금 일주일째인데 왜? 그냥 뭐 아 피부과도 갔다 왔고 레이저 받았고 이런 거
아, 네, 그때 이제 저 K형이 자주 쓰는 그게 있어. 피부가 갔다 오면은 저기 그 피부 뒤집어져가지고 그거 보고. 이거 치과집도 피부가 나? 피부가 내니 아, 해니 그 프락셀? 아, 나도 프락셀 한번 받아가지고 나도 그 뭐냐 방송 쉰다고 했어. 근데 욕을 존나게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공지를 올렸어. 프락셀 받은 거. 오, 이 정도면 실망하다. 그때 김홍준 신가했어. 빠른 사람 얼굴 완전 가잖아 형님. 어, 근데 이거 속된 말로 개십창나더라. 그러니까 물고 다니게 완전 빠살나네. 그러니까 얼굴에 상처를 내가지고 존나 미세한 그 상처를 내가지고 세살을 돋게 한. 여드름 잘라가지고. 여드름 흉터를 없애라. 여드름 없애라. 아, 나도 한번 그런 거 한번 받고 싶다. 나도 한번 받고 싶다. 아, 싶다. 그거 받아도 안 돼. 왜요? 왜요? 자주 받아야 돼. 프락셀이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딘 사람들 자주 받아야 되는데. 자주 받아야 돼. 아, 귀찮아. 됐어. 근데 니는 안 받아도 돼. 나는 술 먹으면 돼. 저 니 햄버거 받아야지. 야, 니 피부가 와 이래 더럽노? 아니 좀 갔습니다 니. 요새 이거 원래 피부 좋았는데. 아니 근데 예전에 피부 내 처음 봤을 때만 해도 피부 존나 좋았어. 근데 막 살찌고 여드름 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너무 심해졌더라고. 삶이 힘들어서 혼술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햄 피부 어떤데? 똑같은데 그냥 저런 보면 약간. 근데 왜 아무도 술 안 먹어? 아이고. 아, 케이크 술 먹어야 되는데. 아, 봉준이 형 미쳐 너무 깔아가지고. 알지, 형 또 상남자인 거. 케이크 술, 케이크 술 존나 빠고 왔거든. 계속 술 먹자 하거든. 야, 근데 햄 피부 내에서 제일 똑같은 게 구멍이 좀 많이 뚫려져 있지 않나? 이게 다 상처죠. 어? 모공. 아니, 그 모공이 니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모공이 심한 편은 아니야. 너무 심하진 않은데. 너무 심하진 않아. 괴롭힘 많이 당하는 얼굴. 이게 일진들한테 콤파스 이런 거야. 아니 미술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이게 시발놈이. 아니 인들은 뭐래 말이야 인종들. 아 요새 아 여기 부위마다 여드름 나는데 몸 안 좋은 데가 있던데. 있어. 여기 이쪽이 간인가? 여기가 봉준이 여기가 안 좋은데. 어, 근데 여 많이 난다. 아니 근데 31살 나이 또 여드름이 나. 원래 이 입주에는 여자들이 많이 나. 여자들이 생리통할 때 막 생리할 때 막 맞아. 나는 왜 많이 나는? 나 이거 나 근데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도도리안이었어. 그게 뭐임? 도도리안. 아 입주에 생식기. 아 도도리안 드래곤볼. 부부단 놈. 나 이 많이 나가지고. 입주에 자궁 때문에 나는데. 근데 이거 그거 뭐냐 우리 아버지도 중학교 때 별명이 여드름쟁이였대. 아 이게 와 난 피부가 진짜 옛날에 고등학 학교 동창들이 볼게 피부밖에 없다고 그랬던데. 그래? 군대 아니 채팅이 웃기다 아닙니까? 뭘 삐소리 생각하네. 대단히 귓방 많이 마스크한다면 그만 좀 해라. 안 나는데 임마. 좀 참아라. 안 나는데. 진짜 안 하나? 씨발 야 난 뒤졌다. 진짜 개빵시네. 아니 채팅이 웃기다 아닙니까? 안 나네 개새끼. 안 나는구만. 이어폰 꽂고 하는 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어폰일 듯. 그 블루투스 사오미 문제예요. 이어폰. 아 좀 세팅 좀 똑바로 해라 좀. 아 씨 와꾸 PD 형님 해주고 왔는데 왜 삐소리 나지? 이거 마이크를 조금만 이쪽으로 할 수 있나? 마이크가 가까워지면 더 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모니터에 가까워서 그런 거 아이가? 전자파.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화면 잡히는데 괜찮아 형님? 괜찮다. 아 괜찮다. 저 라디오 PD가 그거 좋지 뭐. 소리 제가 약간 줄였는데 어때요? 형님 요즘 그거 뭐지? 그거. 아 오른쪽 이어폰에서 난다고. 어떡하네. 그럼 이거 잭 문제다. 그 잭을 제대로 안 꽂아가지고 오른쪽에서만 나면 이 오른쪽 잭 문제인데 오른쪽에서 난다고요? 근데 막 너무 불편할 정도입니까? 지금 지구리 나는데? 불편하지. 왜냐면 그렇지? 이어폰으로 보시는 분들 많거든. 왜냐면 아 근데 왜 그래? 나 원래 안 그랬는데 이 컴퓨터 이게 고장나면서부터 뭔가 좀 다 망가졌으면 전체적 시스템이 아닌가? 아 그래 그 뭐 나중에 세팅 제대로 한번 받아라 좀. 근데 했는데 지금 이 새끼 구독자 200만 명 다 돼가는데 씨발 세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 새끼 이거. 빙투찰. 이봐 난 근데 난 야 빙첸 우리 잡아 맞아 잠 만져도. 아니 나는 근데 난 이런 거 못 참는 데 난 조금이라도 방송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난다 이러면 난 바로 그냥. 나도 이런 거 신경 쓰이는데 오늘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송 못 참 빨가.